한반도 연근의 어류 중에서 서해, 그 다음에 남해, 동해, 독도, 또 새만금 어류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 새만금 어류는 시간이 되면 이렇게 하도록 하겠고요. 서해에서 이렇게 나온 어류, 남해 어류는 비슷한 동해안의 어류는 조금 다릅니다. 여러분들이 설명 들으면 보면 알겠지만, 우리나라 한반도, 제가 좀 앞에 나가서 한반도 연근의 해류를 보면 아래쪽 이게 쿠로시온 한류거든요. 어류 분포는 전체적으로 해류에 영향을 받는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쿠로시온 한류, 따뜻한 그 필리핀 아래쪽에서 따뜻한 물줄기가 올라와가지고 일본 쪽으로 가고 그 쓰시마에서 갈라지죠. 쓰시마 한류. 그리고 일부가 제주도 서쪽으로 해서 위로 올라옵니다. 이것이 황해 한류. 그래서 이 전체적으로 쓰시마 한류의 영향을 받고 북쪽으로는 리만 해류에서 갈라진 북한 해류, 이런 해류들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럼 여기 잘 보면 여기에는 차가운 물에 사는 물고기들이 이렇게 먹이게 돼요. 아래쪽에서는 따뜻한 아열대성, 따뜻한 바다의 물고기들이 올라오게 됩니다. 그러면 따뜻한 바다의 물고기들이 여기서 멈추게 되죠. 차가운 물에 접하게 되니까 차가운 물을 타고 내려온 물고기들은 따뜻한 물이 올라오니까 여기서 멈추게 돼요. 그러면 여기 이 부근 강릉, 속초, 뭐, 그 부분이 되겠죠? 여기는, 한류성 어류와 난류성 어류가 뭉치게 돼요. 이 서해안도 마찬가지죠? 이건 빨갛게 표시가 되겠지만은, 5월, 6월 되면은, 차가운, 1, 2, 3, 4월 동안 차가워졌던 물과 아래에서 올라온 따뜻한 물이 군산, 보령, 인천, 우리 뭐, 시흥 앞바다도 마찬가지지만, 이 근방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차가운 바다에 사는 물고기와 따뜻한 바다에 사는 물고기가 이 부근, 서해안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어장을 형성하게 됩니다. 어장을. 이게 많은 어류들이 모이게 돼요. 그걸 이제 전선 해역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여기에 5월과 6월에 어장을 형성을 하게 되고, 뭐 연평도나 인천 앞바다 마찬가지지만, 아주 그 난류성 어류와 한류성 어류들이 계절에 따라 모이는 그것이 우리나라가 되겠습니다. 근데 참고적으로 말하다 보면 뭐 뒤쪽에 또 나오겠지만, 한류성 어종인 명태. 명태가 강릉, 속초, 이 동해안에서 많이 살았는데 지금 기후 변화에 따른 수온 상승으로 따뜻한 물에 난류의 힘이 강해져가지고 이 찬바다에 사는 명태들이 위쪽으로 올라가 버렸죠. 그래서 10년 전에 비해 한 2, 30년 전에 비해서 지금 뭐 거의 명태가 없어져 버렸죠. 한 마리도 안 잡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해류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고 이런 수온 변화에 따라서 우리나라 어류 분포가 달라지고 있다. 서해안에서는 방어, 제주도 해역에 살던 방어들이 지금 서산, 인천까지도 올라옵니다. 방어가. 그래서 어류 분포들이 많이 바뀌고 있고 그 어류 분포를 좌우하는 가장 큰 원인은 지금 설명했다시피 이 해류이다. 그래서 이 해류를 제가 서두에 자세히 지금 설명을 이렇게 드렸고요. 이런 해류의 영향으로 서해안에서 주로 어떤 어류들이 출현을 하는가? 서해안에서 주로 출현하는 어류 가운데 경제성 어류, 홍어 종류, 다음에 멸치, 전어, 조피볼락은 우럭이 되겠습니다. 우럭, 다음에 꼼치, 농어, 방어. 방어는 저 10여 년 전부터 수온이 상승해가지고 나타나기 시작한 어류가 되겠고, 다음에 보구치, 부새, 참조기, 돌돔 이런 것들이 주요 어종이 되겠고, 홍어, 참홍어, 우리가 값이 비싼 홍어, 흑산동어가 참홍어가 됐습니다. 참홍어. 그리고 서해안 이 지역에서 간재미라고 하는 것이 홍어입니다. 홍어. 방언으로 간재미라고 하는데 그게 홍어고 실제로 아주 비싼 홍어는 주둥이가 좀더 홍어보다 뾰족해요. 그것은 참홍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조피불락은 우럭이라고 많이 하죠. 사실 우럭은 방언인데 그 표준말보다도 방언을 많이 써서 두 개, 이름 두 개를 표준말로 인정해주는 물고기가 두 개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조피불락과 우럭, 같은 종이에요. 우럭도 표준말로 인정을 하고 조피불락도 표준말로 인정을 하겠습니다. 또한 가지가 있어요. 방언도 표준말로 인정하는 거. 혹시 아는 분 계세요? 광어. 표준말은 넙치였습니다. 원래 넙치. 네, 넙치인데 광어라는 말더 많이 쓰기 때문에 광어와 넙치 둘다 같은 종인데 표준말로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알아두면 되겠고 또 이제 그 주요 종 까나리 잘 아시죠? 백령도 까나리 액젓, 갈치, 병어,
넙치, 돌가자미, 문치가자미, 가자미 종류, 또 참서대, 박대, 황복과 치복. 황복은 서해안에 아주 많이 있었는데 서해안에서 연안에서 많은 개발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황복이 사라지고 지금은 임진강, 임진강 입구에서 아직도 황복이 많이 잡히고 있고 금강이나 다른 지역에서는 황복이 거의 다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고유 어종이라는 것은 서해안, 동해안과 남해안에서는 없고 서해안에서만 나오는 종들, 황해볼락, 조피볼락과 비슷한데 좀 작고 조금 노란색을 많이 띠고 참조기, 흰배두라치, 흰배두라치라는 것은 3월과 4월달에 실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치 말려가지고 먹는 거. 이 실치가 이 흰배두라치 새끼가 되겠습니다. 흰배두라치는 자체적으로 주요 수산 어종은 아니지만 새끼, 어린 새끼들이 다른 물고기의 먹이가 돼가지고 그 먹이 사슬로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이 실치라는 것이 없으면은 아주 많은 양이 3, 4월 달에 몰려오거든요, 서해안에. 그래서 많은 물고기들이 이 실치를 먹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다른 어류의 경제 어종의 먹이가 되는 중요한 먹이가 이 흰 배도라치입니다. 이 흰 배도라치가 연안에서 개발을 하게 되면 연안에 많이 사는데 사라져버려요. 그래서 새만금 쪽에서 다 사라지고 지금은 새만금 바깥쪽으로 밀려가가지고 다 없어지지는 않고 바깥쪽에서도 아직 살면서 서해안 어류의 먹이가 되어주는 그런 역할을 아직도 하고 있고 참돗양태, 외풀망둑, 박대, 박대도 황해, 서해의 고유종이 되겠고 황전복, 황복, 서해안에서만 나오는 어종이 되겠습니다. 물론 이보다 뭐 200종에 가까운 종들이 있고 대표적으로 제가 몇 종만 이렇게 서해에서 눈에 띄는 어종을 이렇게 소개를 한 것이고요. 다음에 남해, 홍어, 붕장어. 붕장어를 안하고라고 많이 쓰는데 고는 일본말로 어류라는 뜻이죠. 안하는 구멍. 이게 구멍 컴컴한 것을 좋아하는 물고기여가지고 안하고라고 하는데 우리는 우리말이 있으니까 붕장어라고 써야 되겠죠. 안하고라고 하지 말고 붕장어라고. 또 붕장어와 비슷한 갯장어라는 물고기가 있는데 뭐 여기서 시간상 더 분류 구분하는 방법은 설명하기 어렵겠습니다만은 갯장어는 이빨이 일단 날카롭고요. 색깔도 밤색이 아니고 약간 갈색을 회색빛을 띠고 그런데 또 이것도 갯장어도 일본말을 많이 써요. 하모라고 하모. 하모축제 이렇게 하는데 하모라는 말 쓰지 말고 갯장어라고 쓰면 되겠고 멸치, 숭어, 볼락, 솜뱅이, 농어, 북발이 이런 것들이 남해안의 주요 경제어종이 되겠습니다. 방어, 감성돔, 민어, 고등어, 갈치, 삼치, 병어, 넙치 이런 것들이 경제성, 주요 경제성 어종이 되겠고요. 그래서 남해의 어류는 우리가 조사된 것이 612종이 남해에서 이렇게 조사가 됐어요. 1085종 가운데 56%가 남해 분포한다. 근데 이 1080 우리나라 1085종이라는 것은 언제 기준이냐면 2005년도에 김익수 교수님과 제가 한국 어류 대두감 그때 2005년도 이후에 벌써 12년이 지났거든요. 매년 새로운 물고기들이 계속 그 학회 보고가 되고 있어요. 예전에는 저 한참 말해요. 오키나와 일본 남부 가고시마 이쪽에 살던 물고기들이 따뜻한 물이 수온이 따뜻해지면서 자꾸 위쪽으로 올라오니까 제주도에서 잡혀가지고 예전에는 일본 남부 쪽에 살던 물고기들이 우리나라까지 이렇게 올라와 있거든요. 그래서 매년 10종 이상의 새로운 종이 학회에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5년 그 김익수 교수님의 어류 대도감이 나온 이후에 벌써 10여 년이 지났기 때문에 거의 200종 가까이가 새로운 종이 추가가 됐죠. 그런데 김익수 교수님 항상 저 볼 때마다 빨리 추가 종 한국 어류 대도감 후속으로 빨리 추가를 해야 된다. 그런데 불행히도 갈수록 공부하는 그 어류를 공부하고자 하는 대학원생들이 없어요. 갈수록 어려운 일을 학생들이 안 하려고. 저 때만 하더라도 저 지금부터 한 10년 전만 하더라도 학생들이 조금 어려운 길을 이렇게 택해서 배우고자 하는 열망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거의 어떤 조금 쉬운 쪽을 이렇게 택하고 어류학 특히 어류 분류학 이것은 기초학문이다 보니까 어떤 공부를 한 후에 어떤 진로나 이것이 비교적 상대적으로 적고 그러기 때문에 제자들이 많이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후속으로 2018년이나 2019년도에는 추가 종을 어류 대도감을 해야 되는데 현재 그것 때문에 그 학자들 젊은 학자들이 부족한 관계로 그걸 추진을 못하고 있다. 그래서 이 1085종은 현재 1200종 정도로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1200종 이미 넘었거든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알아두면 되겠고요.
동해안은 조금 생소, 남해안과 서해안보다는 약간 다른 어종의 분포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깊이가, 바다의 깊이가 깊고, 남해안과 서해안의 어떤 특징은 리아스식, 섬이 많고 조수간만의 차가 크고 물이 빠지고 들어오고 물이 빠지면은 드러나는 갯벌, 이런 것들이 동해안은 상대적으로 훨씬 적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류 분포가 적습니다. 그 서해안과 남해안의 갯벌에서 생산되는 어떤 무생물, 거기서 바지락이라거나 어떤 소라 새끼들, 기 이런 것들이 많이 서식해서 어류의 먹이가 됩니다. 동해안은 그런 갯벌이 상대적으로 적고 바위 암벽으로 이루어진 부분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먹이 자원도 다르고, 그래서 어류 분포가 서해안과 남해안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좀 차이가 있다. 그렇게 알아두면 되겠고. 그래서 동해안에서 나오는 주요 어종을 보면 청어, 전어, 정어리, 연어. 서해와 남해안에서는 안 나오죠. 대구, 명태, 아귀. 아귀는 전연안에서 나오고 대구도 전연안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대구와 명태가 굉장히 비슷한 종인데, 대구와 명태가 다른 어종과 다른 특징은 등지느러미가 세 개가 있습니다. 물고기는 등지느러미가 하나, 많으면 두 개인데 등지느러미가 세 개가 있는 것이 특징이에요. 대구와 명태. 예. 특징이고 거의 그 과도 같은 과인데, 대구와 명태를 구분하는 특징은 색깔이 우선 조금 다른데 퇴색돼가지고 색깔이 벗어지면 명태와 대구를 구분하는 것이 그렇게 쉽진 않아요. 등지느러미도 세 개고 뒷지느러미도 두 개 있고, 딴 어류는 뒷지느러미가 하나거든요. 그래서 특징이 비슷하기 때문에 쉽지 않은데, 색깔이 다 퇴색됐을 때 구분하는 방법은, 대구와 명태는, 대구는 눈 크기만의 아래턱에 수염이 있어요. 근데 대구는 그 수염이 흔적적 퇴화돼가지고 잘 안 보여요. 수염이 없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거든요. 수염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대구 명태를 구분할 수 있고, 또 대구는 위턱과 아래턱의 길이가 길은데 명태는 아래턱이 튀어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색깔이 있을 때는 명태와 대구를 구분할 수 있지만, 색깔이 퇴색됐을 때 그때 턱의 길이와 수염이 있냐 없냐로 이렇게 구분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연어. 연어는 동해안에만 나오고 남해안에는 나오지 않죠. 근데 그 연어가 모천의 기슬, 태어난 곳으로 다시 이렇게 돌아가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죠. 그러면 우리가 양양이나 삼척, 전 이쪽으로 이렇게 그 태어난 곳으로 한 9월 이후에 10월, 11월 달에 알을 낳아 다 올라오거든요. 그렇다면 섬진강, 남해안에 있는 섬진강에서도 부화시켜가지고 방류를 하면 이것들이 올라갔다가 태어난 곳으로 섬진강으로 올라오지 않겠냐, 그런 시도를 한 10여 년 전에 해봤죠. 그런데 섬진강에서 방류를 시켰는데 안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어떤 수온 관계죠. 수온 관계. 꼭 반드시 태어나는 곳에서 올라오는 것이 아니고 적정 수온이 맞아야 된다. 남해안은 수온이 너무 높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한계선이 아마 삼척 정도, 삼척 그 위쪽으로 이렇게 연어들이 다시 이렇게 돌아오는. 그래서 연어는 동해안에만 나오는 종이 되겠고, 꽁치 동해안에만 나오죠. 양미리, 이면수어, 또 횟대 종류, 미거지. 방어는 뭐 전연안에 다 나오고요. 도루묵 특히. 그래서 도루묵은 그 알, 수많은 알이 나가지고 알이 뭐 그 연안에 밀려가지고 대체할 수 없을 정도 밀려가지고 굉장히 문제가 되는, 너무 많은 알이 밀려오니까. 동해안의 특징, 동해안에서만 나오는 뭐 세 개를, 어류를 세 개를 꼽는다면 꽁치, 도루묵, 뭐 연어, 명태 네 개, 이런 종류 동해안에서만 나온다. 이런 것들은 다 고유종이 되죠. 고유종. 여기서 미거지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 물메기처럼 생겼어요. 물메기. 조금 있다가 다시 설명할 기회가 있겠습니다만은, 동해안에서 주문진이나 속초 강릉에 물메기처럼 생긴 거, 이것은 미거지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동해안 가면 물곰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물곰탕. 이 물곰탕은 바로 이 미거지로 만든 재료가 되겠고, 서해안에서 물메기탕이라고 하는 것은 물메기가 아니고 꼼치입니다. 꼼치. 서해안에서는 물메기가 안 나와요. 동해안은 영덕 위쪽으로. 그래서 물메기는 어미의 크기가 30cm 이상 한 거예요. 작은 물고기예요. 그래서 그 물메기 과에 속하고, 서해안에서 40cm, 50cm, 11월 달에 가을 겨울에 큰 거, 물메기탕의 재료 쓰는 것은 꼼치라는 물고기가 됐습니다. 꼼치, 미거지, 물메기 다 같은 꼼치과, 같은 과 비슷한 물의 물고기가 되겠습니다. 자,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동해안과 서해안, 남해안에 나오는 물고기들을 살펴봤습니다. 그 물고기들의 분포를 결정하는 것은 해류라겠죠. 해류. 주로 아래 크로시오 난류. 그런데 갈수록 그 수온이 기후변화로 해서 수온이 따뜻해져가면서 물고기의 분포가 변하고 있다. 일단 가장 큰 특징인 것이 동해안에서 명태가 사라졌다는 것. 또 서해안에서 방어가 출현한다는 것. 갈수록 물고기의 분포가 변하고 있고 또 제주도나 남해안에서 일본 남쪽에 아열대성 물고기들이 계속 올라오기 때문에 새로운 종들이 과거에 한반도에 없었던 새로운 물고기들이 계속 추가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런 것들이 현재 우리나라 주변의 물고기에 대한 현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독도에는 어떤 물고기가 살고 있을까? 자, 우리가 도감으로 독도에 사는 곤충, 식물 이런 것들은 많이 책자도 밝혀져서 알아요. 알았는데 물속에 있는 것들은 지금까지 조사가 안 됐고 제가 우리 제자들하고 10년간 조사해서 작년, 재작년 인천 국립생물자원관에 의뢰를 받아가지고 한 1억 원 정도 의뢰를 받아가지고 책을 500권을 납품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시중에는 그게 안 나와 있고 어떤 관계 기관으로만 이렇게 배포가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나 아직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수중에 있는 물고기에 대해서 독도 바다 물고기에 대해서 아직 알고 있지 못해요.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이 선착장이거든요. 선착장 한 굉장히 한 여기서 여기까지가 한 200m 이상 육지에서 제가 물고기 조사를 위해서 가면은 이 숙소가 없습니다. 숙소가 독도에 이 선착장이 세면바닥에다가 텐트를 치고 여기서 자야 돼요. 그리고 여기다가 우리가 울릉도에서 배를 타고 작은 그 들어간 소형 어선 여기다 이 안쪽 여기는 파도가 많이 치니까 안쪽에도 정박을 하고 그 배에서 자는데 그래도 배가 기우뚱기우뚱하니까 조금 이제 바다에 단련된 사람들은 그 배 안에서 한 서너 명은 자고 불편한 사람들은 이 세면바닥에 텐트를 치고 이렇게 자거든요. 자는데 날씨가 급변을 해버립니다. 급변을. 밤에 잘 때는 아주 시원하고 이 바닥이 좋았는데 새벽 3시쯤 되니까 파도가 치니까 이 세면 이 돌을 쳐가지고 물이 이쪽으로 넘어와 버려요. 넘어와가지고 이쪽에 잠자던 텐트 안에 자던 네 명이 그냥 휴대폰 다 떠나려가고 급히 이 안쪽 배로 옮겨가는 그런 상황도 있을 정도로 날씨가 이렇게 급변해요. 그러다 보니까 울릉도까지 독도를 우리가 여행을 해서 울릉도 들어와가지고 독도까지 갔다가 이 배가 이쪽에다 대가지고 쌤이 내려가지고 여기서 이제 관람을 독도를 한번 둘러보거든요. 어디 갈 수가 없고 여기서만 이렇게 독도를 이렇게 보게 됩니다. 한 20분 정도 체류하면서 내린 관람객들이 사진 촬영도 하고 그리고 20분 있다가 배를 타고 다시 가거든요. 그런데 1년에 여기다가 접한 배를 태서 사람들이 관람객들이 내릴 수 있는 날짜가 1년에 두 달밖에 안 돼요. 그 정도로 1년에 10달은 파도가 쳐가지고 여기까지 오긴 오는데 파도가 꼴랑거리기 때문에 그 배를 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 주변에 한 50m 지점까지 왔다가 멀리서 구경만 하고 가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 독도를 한번 봐야겠다 하는 분들은 장기 좀 일기예보를 일주일까지 잘 봐가지고 울릉도까지 갔다 이 독도 한번 내려보지도 못하고 평생 한 번만 갈 수도 있는데 그래서 그 날씨 관계를 잘 봐서 가을 이후에는 가봤자 여기까지 내리질 못하니까 봄이나 좋은 계절에 가는 것이 좋고 저희들은 이제 조사 때문에 수중 밤에 여기 일주일 머물면서 수중 조사도 하고 스킨스쿠버도 하고 했지만은 정말 그 독도는 한번 꼭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가봐야 될 필요가 있다. 감회가 정말로 다릅니다. 여기서 경비대들 그 수고하는 그 경비대들 이렇게 보고 하면 정말로 독도를 지키는 사람들의 감사함. 독도가 우리 땅이어야 하는 가장 동쪽 끝이거든요. 여러 가지 자원도 그 안에 많이 묻혀 있고 어자원 관계도 있고 이 독도를 일본 쪽에 넘겨주면 이 독도 주변에 많은 어자원이 다 일본 쪽으로 가게 되거든요. 역사적으로 우산국 지증왕 때 우산국 옛날 신라 시대부터 우리나라 걸로 다 돼 있는데 어떻게든 지켜야 되고 실제로 독도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한 번씩 가족이야 자녀들 데리고 갈 필요가 있다. 돌아가는 분들이 굉장히 20분이지만 굉장히 흐뭇한 얼굴로 이렇게 다 왔다 가거든요. 그러니까 선착장 주변이고 이 수중이 되겠습니다. 이 주변 수중. 동퀴바위라는 우리가 열 지점을
독도 주변 열 지점을 수중 촬영을 통해서 이렇게 조사를 했습니다. 머무른 시간은 10년간 머무른 총 시간은 한 300여 일 통틀어서 300일 정도 이렇게 머물었고 등대바위라고 수중이 되겠고요. 독립문바위 이 아래쪽 수중이 되겠습니다. 천장골 이 바닥 수중으로 해서 들어가면 이 안쪽으로 들어가면 위에 하늘로 구멍이 뽕 이렇게 하늘로 이렇게 통해 있습니다. 이 아래쪽으로 쭉 들어가면 이 바닥으로 그래서 천장굴이 되겠고 혹돔 동굴 이 동굴 통해 들어가면 큰 혹돔 한 1m 정도 되는 혹돔이 딱 수컷이 지키고 있습니다. 아마 자기 씨 종족을 이렇게 번식해는 암컷이 이렇게 오면은 거기서 이렇게 알을 낳으면 그 정액을 그 알 위에다 뿌려가지고 자기 종족을 이렇게 번식시키는 큰 혹돔이 머무르는 자리가 되겠습니다. 혹돔 동굴. 코끼리 바위 예, 수중이 되겠고요. 코끼리 모양처럼 생겼죠. 가재 바위 예, 수중이 되겠고 물골 예, 수중 삼형제굴 이 10개 지점을 선택해가지고 저희들이 독도 주변의 물고기를 예,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조사를 통해가지고 저희들이 조사한 농어목 이건 뭐 분류학적으로는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까지는 학술적으로 뭐 깊이 알 필요 없고요. 대개 농어목, 솜뱅이목, 북어목, 동갈치목 이런 분류학적 이런 어류들이 독도에서 채집이 됐는데 이것은 여러분들이 좀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142종의 어류를 확인을 했습니다. 독도에서 수중 촬영으로 직접 사진으로 찍은 것만 142종을 찍었고 자 여기서 이제 독도 주변에 이 확인한 142종은 독도의 수심 30m 이내, 독도에서 동해안 쪽으로 들어가면 급격히 낮아져가지고 100m, 200m, 독도와 동해, 우리나라 사이에는 한 1000m, 수심 1000m까지 깊이가 있기 때문에 어류들이 급격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여기 142종이라는 것은 독도 주변의 수중 30m 미만에서 우리가 조사된 어류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예, 알아두면 되겠고 실제로 이제 독도에 사는 어류들이 되겠죠. 142종. 그러니까 우리들이 뭐 10년 조사했습니다만은 조사가 안 된 것도 있으니까 이 이상의 종들이 더 살 수 있을 것이고 앞으로 추가적인 조사를 더 밝혀내야 되겠죠. 그래서 처음으로 독도 수중에 있는 물고기들을 이렇게 밝혀냈다 하는데 의미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기존에는 사람들이 이학자, 저학자, 연구자들이 조사를 해가지고 다 합쳤을 때 80종 정도가 확인이 됐었습니다. 저희들이 추가로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142종까지 밝혀냈다. 앞으로 조사하면은 이 종수는 더 추가가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나씩 보죠. 이제 독도 우리가 실제로 그 수중을 본다는 생각으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역치, 솔배간팽, 쭈글간팽, 우럭볼락, 볼락, 흰꼬리볼락, 개볼락, 불볼락, 조피볼락, 띠볼락, 누르시볼락, 솜뱅이. 북바리, 도도바리, 능성어, 자바리. 이 자바리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그 제주도에서 다금바리라고 하는데 다금바리라는 물고기는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많지 않아요. 좀 흔하지 않은 물고기라 중국에서 이렇게 들어오는 그 다금바리는 있는데 제주도에서 다금바리 회다 하는 것은 바로 이 자바리라는 물고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금바리에 비해서 자바리가 맛이 없냐? 자바리도 굉장히 맛있어요. 어쨌든 간에 이 자바리를 다금바리로 알고 먹어도 그 가치는 손해는 아니다. 다금바리처럼 못지않게 이 자바리도 맛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것은 제주도에서 다금바리라고 한 것은 자바리다. 다금바리라는 물고기는 따로 있어요. 이 무늬가 다르거든요. 자바리, 구시루럭, 홍바리, 점동갈돔, 줄도화돔, 세줄얼개비늘, 줄동갈돔. 독도의 바닷속의 모습입니다. 전갱이, 노랑천무늬, 유전갱이, 그 방어 종류입니다. 참치방어, 다음에 잿방어, 방어 이렇게 방어 종류들이 많고요. 촉수 종류, 금줄 촉수, 두줄 촉수, 조금 촉수 종류인데 저희들이 확실히 잡아서 보야 되는데 수중 촬영으로는 어떤 종이다 단정을 내리기가 어려워서 우리가 SP라고 이렇게 놨고요. 촉수 종류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노랑 촉수, 검은줄 촉수. 해포리고기, 노랑자리돔, 파랑돔, 연무자리돔, 자리돔, 용치놀래기, 암컷, 수컷, 놀래기,
독생물결 놀래기, 청귤청소 놀래기, 황놀래기. 놀래기 종류 중에서는 암컷과 수컷이 색깔이 다른 종류가 많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용채 놀래기. 이것과 이것은 녹색을 많이 띠고 이것은 자주색을 띠잖아요. 검은 줄이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어류를 잘 보는 사람들은 이게 다른 종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암탉과 수탉, 장기와 까투리, 꿩 이렇게 다른 것처럼 물고기도 이렇게 암컷과 수컷이 다른 종이 많고 또 암컷에서 수컷으로 성전한 어렸을 때는 암컷이었다가 크면서 수컷으로 성전환하는 용치놀래기 물고기 중에는 그런 성전환하는 물고기들이 많이 있어요. 감성돔 여러분들이 낚시 물고기 감생이라고 그러는데 그것도 태어날 때는 암컷으로 태어났다가 수컷으로 자랐다가 나중에는 또 암컷으로 변하는 자라면서 성전환하는 물고기들이 양태도 성전환하고 그 어민들은 장대라고 그러는데 양태가 표준말이 되겠고요. 그래서 물고기 중에는 성전환을 하는 물고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용치놀래기도 성전환하는 물고기고 암컷과 수컷의 색깔이 다릅니다. 다음에 어랭놀래기 수컷, 암컷 색깔이 다르죠. 혹돔 그 혹돔굴에 딱 이렇게 멈춰가지고 이게 수컷. 수컷은 이마가 이렇게 튀어나오거든요. 암컷은 튀어나오지 않습니다. 혹돔 새끼. 다음에 무지개놀래기 수컷, 암컷 이렇게 모양이 다 달라요. 색깔이. 그래서 놀래기과 어류 중은 암컷과 수컷이 색깔이 다른 종류가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이거는 망둥어 종류인데 바닥문절. 우리가 망둥어 오면은 우리가 연안에서 낚시질하는 거 그것은 풀망둑이라는 종류입니다. 풀망둑이라는 종류 아마 대한민국 연근에서 제가 석사 때 망둥어 연구를 한 2년 동안 했습니다만 그 당시에 한 쉬운 종 50종의 망둥어가 밝혀져 있었는데 지금 최근에는 거의 30종 제가 석사 때가 벌써 이제 80년대 후반이니까 지금 30년이 지났기 때문에 그동안 새로운 망둥어 종류들이 많이 이렇게 밝혀져서 80종 정도의 망둥어류가 있고 세계적으로는 2,000종이 넘습니다. 2,000종. 그럼 망둥어를 뭘 보고 망둥어라고 하냐? 망둥어의 가장 큰 특징은 배지느러미가 두 개가 이렇게 동그랗게 붙어가지고 흙반 바닥에 딱 붙일 수 있는 그런 구조로 이루어진 게 망둥어의 첫 번째 가장 중요한 특징입니다. 망둥어가 왜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냐? 망둥어는 바닥에 이렇게 붙어서 살거든요. 바닥에 붙어서 살으니까 뜰 때 필요한 물 수중에 뜰 때 필요한 부레가 없어요. 그 바닥에 딱 붙어 살기 때문에 그래서 바닥에 딱 붙이려면 그 진공 상태로 동그란 흙반을 바위나 이쪽에 딱 붙여서 왜 그런 생태적 그으로 유리한 특징을 가지고 있냐? 그 연안은 바닷가는 망둥어들이 되게 그 바닷가에 사는데 들물과 썰물 들어왔다 나갔다 하면서 그 쏠리죠. 쏠리면 바닥이나 모래바닥에 몸이 다 피부가 벗겨지니까 딱 붙여가지고 그 파도에 휩쓸려가지 않도록 그러한 생태적으로 구조를 습득해서 잘 살 수 있도록 그래서 연안에 사는 이 망둥어 종류가 되겠는데 바닥문절, 꼬마줄망둑, 유리망둑 다음에 독도얼룩망둑, 별망둑 이런 새로운 종류의 망둥어들이 우리가 알지 못했던 망둥어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가 아는 것은 그 망둥어 낚시 그것은 풀망둑이라는 종류고 50cm 이상 크거든요. 그건 서해안, 남해안 아주 많이 이렇게 분포가 돼서 9월부터 한 10월, 가을철 11월까지 그 낚시 못 오는 사람들도 낚시만 넣으면은 그냥 망둥어 한 마리 잡아가지고 망둥어 살 낚시에다 껴가지고 넣으면은 물고 올라오지. 지 동료도 그냥 낚시에 껴서도 이렇게 먹잇감으로 먹는. 그래서 초보자들도 잡을 수 있는 게 그것은 바로 풀망둑이라는 종류고 그 외에도 이렇게 많은 종류의 바닷속에 망둥어 종류가 있다. 이런 망둥어는 아주 작고 다 자라야 한 뭐 10cm 미만. 세계적으로 가장 작은 것도 망둥어 종류인데 어미가 2.5cm 되는 것도 있습니다. 필리핀 해역에. 이게 가장 작은 것이 망둥어 종류. 2.5cm면 아주 작죠. 어미가 다 자라야. 가장 큰 것은 고래상어. 18m까지 자라죠. 이따가 상어 시간에 또 소개가 되겠습니다만 이런 망둥어의 중요성은 1년생이에요. 1년생. 물고기가 1년생이 많죠. 봄에 태어나가지고 가을에 죽어요. 알을 낳고. 그래서 이런 많은 알을 낳고 연안에서 죽기 때문에 이 알들이 다른 물고기나 다른 바다 생물의 먹이가 되어져가지고 바다 연안 생태계의 어떤 먹이사슬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 우리가 서해 연안에서 조수웅덩이가 없어지고 매립이 돼버리면 이런 망둥어들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 조수웅덩이 예를 들어가지고 시화호가 담수화돼가지고 문제가 있어가지고 다시 이제 개방을 했잖아요. 환경 문제가 돼서 담수화됐을 때는 그 안에 시화호 안쪽에 있던 바닷물고기들은 다 죽어버리죠. 죽어버리니까 바닥에 어떤 그 조개류나 이런 것들이 다 죽어버리니까 그 악취, 그 조개에 썩었을 때 나는 악취 우리가 다 그 짐작을 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발생을 해보니까 썩어버리고 또 시와호 위쪽 공단에서 내려온 물 도저히 안 되기 때문에 다시 개방을 해가지고 지금 환경적으로 복원이 됐잖아요. 많은 노력을 했죠. 그 시에서 아주 지금 많이 쾌적한 환경적으로 많이 복원이 된 그런 상태인데 연안 바닷물이 담수화되면은 우리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거죠. 지금도 새만금을 담수화시켜야 된다 아니면 해수유통을 시켜야 된다. 군산, 부안, 전라북도에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시와호에서 겪은 교훈이 있는데도 지금 그런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제가 이제 군산에 살면서 시와호를 봐라. 다시 복원시켰는데 왜 그 길을 또 따라가냐. 담수화시키면 안 된다. 그냥 그 해수유통을 시키면서 지금 현 상태에서 새만금을 개발하는 그 지금 새만금 방주제를 막았기 때문에 한쪽으로 그 바닷물이 낮아진 지역에 매립을 해가지고 많이 공장도 짓고 땅을 활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 처음에 목적은 우리나라 땅이 적으니까 그 넓은 땅을 매립을 해가지고 육지화 시키려고. 그런데 하다 보니까 그 안에 바다를 메꿀 수 있는 흙이 없는 거예요. 흙이. 그 바다를 메꾸려면 육지에 있는 많은 녹지, 산들을 없애야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그래서 그 뚝 바깥에 있는 뻘을 파다가 안쪽으로 넣는 방안 여러 가지를 했습니다만은 그 넓은 바다를 메꾸려면 육상에서 흙을 파다 낼 때 그 파친 흙 그것 때문에 많은 환경 문제가 야기가 되고 그것도 문제가 되지만 일단은 안에 있는 생물들이 다 죽어버리면 그쪽에서 바닷가에서 살고 그 생물들을 먹고 사는 연안에 많은 바다 생물들이 먹이가 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제 주장은 현 상태에서 해수유통을 시켜가면서 새만금 방주제를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을 건의를 계속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 안쪽에 이런 망두거들이 많이 산다는 거예요. 그 연안의 웅덩이에. 이건 독도에 사는 망두거 종류지만은 이런 망두거들. 많은 망두거 종류들이 있습니다. 좀 아름답게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아름다운 물고기들. 망두거 종류. 자, 그러면 독도 연안에는 우리가 조금 대강 어떤 물고기들이 살고 있는가. 이런 물고기의 기억은 여러분들이 이 시간 지나면 쉽게 잊어버릴 거예요. 그렇지만 이 내용은 여러분들이 기억 안 잊어버리고 기억을 할 수가 있겠죠. 이것은 기억을 해두는 게 좋아요. 독도 연안의 물고기에 어떤 특징이 있는가. 제주도 연안과 98.59% 거의 100% 제주도 연안과 똑같다. 거의 비슷하다. 그것은 이번 강의 시간 통해서 들은 걸 안 잊어버리고 기억을 해두는 것이 좋아요. 독도 연안과 제주도 연안은 99% 같다. 그래서 이런 그 독도와 제주도 수온이 비슷해요. 제주도를 거쳐가지고 동해안으로 쓰시마 아래에서 쿠로시온 한류가 올라와요. 쿠로시온 필리핀 아래쪽에서 그것이 이제 일본 쪽으로 가고 우리나라 쪽으로 오는 것이 쓰시마에서 갈라지는데 위쪽으로 동해안 쪽으로 가는 것이 쓰시마 난류, 황해 쪽으로 오는 것은 황해 난류가 돼요. 그것이 제주도를 기점인데 그 제주도를 거쳐가지고 동해안으로 쑥 올라와요. 그 난류가 그대로 올라오기 때문에 독도로 제주도와 독도와 같은 물줄기거든요. 그래서 물고기들이 거의 똑같아요. 그런데 독도 연안과 위도상으로 독도와 제주도는 제주도가 한참 아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90% 같은데 우리나라 동해안의 위도가 일직선으로 똑같은 울진연안은 66.66, 67%밖에 같지 않아요. 왜? 그 북한 한류가 그 연안, 그 동해안 등성이 연안을 타고 이렇게 육지 쪽으로 타고 내려오거든요. 육지 쪽을 타고 내려오기 때문에 그 육지에 접한 울진연안은 그 차가운 물에 사는 물고기들이 상당히 아래쪽으로 내려와요. 근데 독도는 따뜻한 물이 그 가운데를 직접적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차가운 물이 그 독도 위쪽에서 딱 막혀버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독도와 제주도는 거의 99% 똑같은 어류들이 분포를 하고 있고 같은 위도에 있는 물질은 오히려 66%밖에 같지 않다. 한류가 연안 쪽으로 이렇게 타고 내려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정도의 상식으로 우리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넣어두면 되겠습니다. 독도에 사는 물고기들은 다 기억은 할 수 없지만 상어 첫 번째 이제 상어가 어떤 것인가?
또 한근의 한반도 인근에 어떤 상황과 분포하고 있는가, 국내 해수욕장에서 상어 공격의 가능성이 어느 정도인가, 또 사람과 상어의 관계, 어떤 관계가 있는가에 대해서 네 가지 단락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어라는 것은 물고기 연골어류라고 그래요. 우리가 연골어류, 물고기 어류는 연골어류와 경골어류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연골어류는 모든 뼈가 우리 귓바퀴같이 물렁뼈로 이루어졌다. 그리고 경골어류는 딱딱한 뼈로 이루어졌다. 그런데 99%가 연골이고 1%만 경골을 가지고 있다. 그래도 그건 경골어류입니다. 그러니까 연골어류라는 것은 몸 전체가 연골로 되어 있어야 된다. 홍어 한 마리를 홍어탕을 하면은 다 우리가 깨물어서 삼킬 수 있죠. 어느 부분도 이빨만 빼놓고는 다 연골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오도독 오도독 잘 깨물어지거든요. 100% 다 연골로 되어 있습니다. 연골어류는. 아귀도 오도독 오도독 연골이 있지만 일부 또 딱딱한 뼈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귀는 경골어류예요. 네, 그래서 물고기는 크게 연골어류와 경골어류로 구분되는데, 우리가 일반적인 붕어, 잉어, 뭐 멸치, 명태 다 경골어류예요. 연골어류라는 것은 상어와 홍어, 가오리가 연골어류가 되겠습니다. 상어와 홍어, 가오리. 그러면 상어와 홍어, 가오리는 어떻게 다른가? 아가미 구멍이 배에 있으면 홍어, 가오리 물입니다. 홍어, 가오리. 아가미 구멍이 머리 옆쪽, 몸 옆쪽에 있으면 상어 물이에요. 몸 모양으로 구분하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자, 이거는 톱상어입니다. 톱상어. 아가미 구멍이 머리 옆에 있어요. 톱상어. 똑같죠? 아가미 구멍이 배에 있습니다. 이거 톱가오리예요. 가오리. 예, 이건 배에 아가미 구멍이 있습니다. 이거 다른 종이에요. 이건 상어고 이것은 톱가오리입니다. 그래서 아가미 구멍이 배에 있냐, 몸 옆에 있냐 이렇게 구분해야지. 이 몸 모양, 가오리 모양이죠? 이거 전자리 상어입니다. 상어입니다. 아가미 구멍이 요 머리 옆쪽에 있어요. 이렇게 작게 해가지고 머리 옆쪽에. 그래서 아가미 구멍이 배에 있냐, 머리 옆쪽에 있냐 이걸로 구분해야지. 모양이 가오리 모양이면 가오리다, 홍어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뭐 완전 이거 톱상어 똑같잖아요. 같지만 아가미 구멍이 배에 있어요. 배. 이건 가오리예요. 톱가오리. 이것은 톱상어이고 아가미 구멍이 머리 옆쪽에 있죠. 예. 그렇게 구분을 하면 되겠습니다. 상어와 홍어, 가오리 물이. 자, 상어의 특징, 주요 특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마다 날카로운 이빨, 종마다 이빨 모양이 다 달라요. 제가 상어를 연구를 시작할 때 1995년 처음 시작할 때만 20년이 지났습니다만은, 그때가 제가 문어를 다 찾으니까 세계적으로 상어 종류가 380종 정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연구를 해가지고 2000년 몇 년 후에 상어 책을 저술하려고 자료를 모다 보니까 400종, 갈수록 상어들이 이렇게 새로운 종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작년에 어린이 상어 탐구라는 책을 지려고 제가 좀 이따 여러분들 사람 그 수강 인원이 많지 않아서 제가 한 권씩 이걸 드리겠습니다. 이 자료를 서천 해양생물자원관에서 의뢰를 받아가지고 한 2, 3년 동안 제가 모은 자료를 책을 썼는데, 한 3년 전에 저 책을 쓰다 보니까 450종. 그리고 벌써 금년에 일본에 최근에 나온 상어 자료를 보니까 500종 가까이 된다. 최근에 그 상어에 대한 연구가 각국에서 많이 하면서 새로운 상어들이 많이 잡히고 있고, 특히 추가되는 상어들이 타이완, 대만 주변 해역에서 심해 깊은 바다에 있는 상어들이 많이, 새로운 종들이 과거에 알려지지 않았던 종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 책에는 아마 500종으로 2년 전에 쓴 건데 500종으로 소개가 안 되어 있을 거예요. 400여 종으로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미 이제 금년 기준으로는 세계적으로 상어 종류가 500종 가까이 된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어들이 이빨 모양이 다 달라요. 그래서 상어 전문가들은 이빨 한 조각만 보고도 아, 이 어떤 종류의 상어다 구분이 가능합니다. 종마다 이빨의 형태가 다르고 몇 번으로 이갈이를 할 수 있다. 이 바깥쪽 이빨이 빠지면 이 안쪽에 계속 이빨이 안쪽에 돌아서 나옵니다. 안쪽에 계속적으로 이빨이 돼 있어요. 사람의 이빨은 그 간이, 우리 어른들의 이빨 한번 빠지면 안 나오지만 영구치는 안 나오지만 상어 이빨은 지속적으로 이렇게 안에서 돌아 나옵니다. 그래서 상어 이빨은 이것도 제가 20년 전에 처음 상어 연구를 시작할 때는 많이 사용하는 상어 이빨은 3만 개 정도 한 마리가. 그런데 지금 최근에 20년이 지난 지금 최근의 자료를 보면 6만 개 이빨이, 상어 한 마리가
빠지고 다시 나고 빠지고 다 해서 6만 개를 사용하는 상어도 있다. 그렇게 많이 이렇게 바뀌고 있어요. 상어에 대한 연구가. 또 처음 제 20년 전에 가장 빨리 움직이는 상어는 시속 30km이다. 30km 우리가 빨리 걷는 걸음. 물속에서는 걷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 물의 저항 때문에. 그런데 지금 금년에 나온 작년에 나온 자료 보니까 시속 순간적으로 빠를 때가 80km. 80km면 버스 속도거든요. 물속에서 물의 저항을 뚫고 80km 달린다는 건 엄청난 속도거든요. 아, 그렇게 상어에 대한 연구가 계속 되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이런 연구 결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뿌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딱 붙어 뿌리가 없어요. 그래서 쉽게 부러져요. 이게 딱 단단한 걸 물었을 때는 부러지고 빠지고 안에 것이 이렇게 나오고 이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상어 이빨에는 안쪽에 이빨이 계속 바깥쪽이 빠지면 안쪽에서 밀려가지고 계속 올라와요. 이렇게 안쪽에서 그러니까 사람의 이빨은 엘리베이터 한번 올라가면 끝나죠. 거기에 비해서 상어의 이빨은 에스컬레이터 계속 아래에서 돌아나오니까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상어 이빨. 복마다 이렇게 모양이 다 달라요. 이런 이거는 괭이 상어 종류인데 여러분 수족관에 가면 쉽게 볼 수 있죠. 이빨이 이렇게 동그라가지고 조개를 깨물어 조개나 소라를 깨물어 먹는 상어 종류가 되겠습니다. 이런 상어도 있고 물론 이것은 이제 우리나라에는 없는 상어 종류지만 이 안쪽에 겹겹이 이빨에서 바깥쪽 것이 빠지면 안에서 바로 20분도 안 돼가지고 쑥 돌아서 나옵니다. 이렇게 살 입념 따라가지고 돌아가지고 상어 이빨 모양이 이제 대표적인 것이 우리가 영화 조스의 주인공 상어의 상어 하면 떠오르는 것이 이제 백상아리거든요. 이 백상아리 그 무슨 상어 있는데 왜 백아리자가 붙은 게 두 개가 있어요. 백상아리 청상아리 두 개가 있어서 그 제가 상어를 연구하다가 이제 많은 기자들 질문을 받을 때 기자들이 많이 물어보는 것이 백상아리하고 청상아리는 왜 아리가 붙냐. 근데 이 백상아리 청상아리 이름을 지은 분이 한국 어도보라고 우리나라 어류를 처음으로 정리해가지고 한국 어도보라는 책을 이렇게 낸 분이 있습니다. 처음으로 집대성해가지고 저희들도 물론 초창기에 그 책으로 어류학을 공부를 했습니다만은 백상아리 청상아리 그분이 정문기 박사님인데 그분이 돌아가셨고 그 책을 같이 집필하셨던 분이 정석조 박사님인데 그분도 돌아가셨어요. 이미 정문기 박사님은 살아계시면 100세가 훨씬 넘으신 분이기 때문에 알 수가 없고 정석조 박사님 아드님도 살았으면 거의 100세 가까이 되는 분인데 그 책을 저술한 분들이 이름을 친 분들이 돌아가셔서 알 수가 없는데 제 추측으로 이 정문기 박사님이 고향이 전남 순천입니다. 그래서 한국 어도보에 우리나라 물고기 620종 정도를 이름을 그분이 많이 붙였어요. 그 지역 사람들이 부르는 이름에 따라서. 그래서 한국 어도보에 나와 있는 처음으로 우리나라 물고기에 대한 이름을 붙였을 때 전라남도에서 쓰이는 물고기 이름이 많이 붙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전라남도 이쪽에 보면은 우리 시흥 지역에도 그렇게 쓰는가는 모르겠는데 주둥아리라는 사투리 같지, 주둥아리. 그러니까 백상아리와 청상아리 주둥이가 뼈 쪼개가지고 주둥이 모양이 좀 틀려요. 그러나 좀 속어로 백상아리와 청상아리 뾰족한 주둥이. 그래서 주둥아리에서 유래가 돼가지고 백상아리, 청상아리 아주 독특하거든요. 주둥이가 뼈 쪼개서 제 추측으로는 그렇게 두 종에 대해서 아리를 붙이지 않았는가 그렇게 추측을 해봅니다. 좀 아쉬워요. 그분이 살아 계셨다면 왜 그렇게 아리를 붙였는가 한번 알아보고 싶은데 지금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고 그렇게 추측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백상아리, 이 백상아리의 이빨은 이 안쪽에도 있고 위쪽 바깥 것만 보였는데 위 이빨도 안쪽에 계속 층층이 입 안쪽으로 이렇게 붙어 있고 백상아리 이빨은 500종 가까이 되는 상어 중에서 아주 독특해 이렇게 납작해가지고 삼각형 가장자리가 또 톱니 모양 이렇게 톱니 모양으로 돼 있죠. 물고기 이렇게 절단해가지고 쓸을 수 있도록 이게 아래 이빨이 아래턱 이빨이고 이게 위턱 이빨인데 그래서 백상아리 이빨은 500종 가까이 되는 상어 중에서 아주 유일하게 삼각형 모양으로 납작한 물고기를 쉽게 절단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돼 있다는 것이 특징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비늘. 이게 40배 확대한 겁니다. 우리가 상어를 보면은 뭐 비늘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렇게 쓰다듬어 보면 비늘이 있어요. 이 앞에 주둥이에서 뒤쪽으로 쓰다듬으면 아주 스무드 게 잘 지나가요. 손이. 근데 꼬리에서 주둥이 쪽으로 이렇게 거꾸로 오면 살갗이 다 벗어져 버리죠. 이런 까칠까칠한 그 날들이 앞정을 밟은 그 끝이 꼬리를 향해서 이렇게 있거든요. 이 방패 비늘인데 40배 확대를 해서 현미경으로 찍은 거거든요. 이 주둥이 물이
앞쪽에 상어가 앞쪽을 헤엄치면 물이 이 고를 따라가지고 뒤로 다 이렇게 흘러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물의 저항을 아주 적게 받을 수 있는 그러니까 방패비늘을 가지고 있고 이 비늘 모양도 상어마다 다릅니다. 그래서 물의 저항을 가장 적게 받는 구조이다. 그러니까 상어가 헤엄칠 때 물의 저항을 더 적게 받고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다. 이 방패 비늘이 아주 중요한 특징이 되겠고 이렇게 모양이 다 다르죠. 그렇지만 물이 이 고를 따라 가지고 다 이렇게 흘러 쉽게 흘러가서 물의 저항을 적게 받고 빨리 헤엄칠 수 있는 자 박태환 선수 어렸을 때 모습인데 그래가지고 아 상어가 참 빨리 물의 저항을 덜 받는다. 그래가지고 과학적으로 어떤 항공기에 상어 비늘을 이용한 가죽을 덮인다거나 잠수함에 핵잠수함에 상어 가죽 모양의 어떤 표피를 입힌다거나 해가지고 수중에서 잠수함이 더 빨리 갈 수 있게 그런 연구들이 많이 행해졌고 또 스포츠 과학에서 상어 비늘을 이용한 전신 수영복이 나타나게 됐습니다. 전신 수영복. 그래서 2002년도부터 아테네 올림픽 이때부터 전신 수영복을 입고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기 시작하고 기록 단축이 이루어졌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아주 작은 팬티만 입고 아무것도 안 걸치는 것이 빨리 헤엄칠 수 있는 속도를 낼 수 있을 것 같지만 실제로 전신 수영복을 입으니까 더 빨라요. 맨몸으로 오는 것보다. 그래가지고 전신 수영복을 입고 많은 기록을 냈고 박태환도 그때는 전신 수영복을 안 입고 한 3위 정도 하다가 그 다음에 전신 수영복을 입고 금메달을 한번 딴 적이 있죠. 그렇게 많은 선수들이 전신 수영복을 입고 기록 단축을 하다 보니까 이것은 어떤 마약이나 이런 거 먹고 한 것처럼 운동해서 마약이 아니라 우리가 막 근육 강화제 먹고 그 밝혀져가지고 다 기록 박탈당하고 메달 박탈당하고 그러잖아요. 이 수영복도 제 실력이 아니다. 자기보다 실제 실력보다 우수한 실력이 나온다. 그래가지고 2009년도 로마 세계대회를 끝으로 전신 수영복은 반칙이다. 규정을 대서 지금은 전신 수영복을 입고 수영을 하면 그 기록을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올림픽에서는 전신 수영복을 입고 나온 선수가 하나도 없죠. 그 정도로 상어 이 방패비늘은 과학적이다. 빨리 헤엄칠 수 있는 거다. 인간의 어떤 과학보다도 이게 스포츠 과학에서 도입했다가 지금은 국제 수영연맹에서 인정을 안했기 때문에 수영복을 입지 않습니다. 그 정도로 상어의 방패비늘은 물 속에서 아주 특별한 그런 비밀을 가지고 있다를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또 상어의 창자입니다. 이 상어의 목 부분 식도고 여기 항문이거든요. 굉장히 뭉툭하고 짧죠. 상어 짧아요. 근데 이것을 쫙 갈라가지고 해부하면 먹이가 들어가면 이게 나선 모양으로 돼서 안에가 먹이가 들어가면 직접 들어갈 수가 없죠. 나선 모양이니까 먹이가 이렇게 뺑뺑 돌아가야 돼요. 뺑뺑 돌아가야 돼. 그러니까 긴 경고로의 아주 긴 창자보다도 더 효율적이에요. 먹이가 지나가는 동안 먹이가 지나가는 시간이 길기 때문에 영양 흡수가 창자의 영양 흡수가 충분히 되고 흡수되는 면적이 넓어요. 그러니까 표면적으로는 창자가 아주 작은데 내부적으로 음식물을 소화하는 통로는 아주 길단 말이에요. 왜 이런 창자를 가지고 있냐? 그 이유는 상어는 부레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부레가 없어요, 상어는. 그 부레를 가지고 물고기는 물 위에 이렇게 몸을 뜨게 하는데 상어는 몸도 큰데다가 부레가 없기 때문에 뱃속에서 부레가 없는 대신 몸을 가볍게 할 수 있는 간이 커야 됩니다. 간은 지방으로 되어 있어요. 지방질로. 그래서 간이 커야 하기 때문에 다른 기관은 아주 작아야 돼요. 그래서 큰 간을 보유해서 큰 몸을 띄울 수 있게 부레가 없는 대신 그래서 다른 창자나 다른 기관도 아주 적습니다. 배를 딱 해보면 간만 보일 정도로. 왜? 간은 지방질로 되어 있어서 물에 뜯는 것을 이렇게 도와주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작은 창자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아가미 구멍이 상어는 5개 내지 7개가 있습니다. 5개 있는 것도 있고 6개 있는 것도 있고 7개 있는 것도 있고 보통 물고기는 아가미 구멍이 하나이죠. 앞으로 나갈 때 많은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에너지가 필요하다는 것은 산소를 받아들이고 몸에서 소모된 이산화탄소를 배출해야 되는데 이쪽 아가미에서 이산화탄소 교환이 이루어지거든요. 몸에서 다 소모된 그런 이산화탄소를 내보내고 물속에 녹아있는 공기 중에도 산소가 있지만 물고기는 물속에 녹아있는 산소, 용존산소라고 해요. 공기 중에만 산소가 있는 것이 아니고 물속에도 산소가 있거든요. 물속에 있는 산소를 이 핏줄 여기서 빨아들여가지고 그걸 에너지로 이렇게 쓰게 되는데 이 아가미 구멍이 많으면 훨씬 산소를 빨아들이는 면적이 많죠. 많이 움직여야 되니까 헤엄도 치고
그래서 아가미 구멍이 이렇게 다섯 개 내지 일곱 개가 있고, 또 이제 상어의 특징으로 눈이 되겠습니다. 눈. 상어의 눈에는 타페텀이라는 어두운 곳에서도 물체를 볼 수 있는 기관이 있습니다. 타페텀이 어떻게 생긴 거냐? 근본적으로 사람의 눈과 비슷해요. 빛이 렌즈로 들어가가지고 유리체를 통과해가지고 망막에 상을 뱉게 돼. 망막에. 지금 내가 여러분들을 볼 수 있는 것은 빛을 통해가지고 내 눈을 들어와서 망막에 여러분들의 상이 맺혀 있기 때문에 내가 보이는 거거든요. 빛이 완전히 없다. 그럼 캄캄하면은 망막에 상이 맺혀지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 내가 볼 수가 없죠. 이게 완전히 캄캄하다. 빛이 없다면. 근데 상어에는 망막 바로 앞에 검은 것이 앞에 망막이 되겠고 망막 바로 뒤쪽에 망막 바로 뒤쪽에 타페텀이라는 것이 타페텀. 타페텀이 뭐냐면 그 여러분들이 껌 안쪽에 은박지, 금박지 훤하게 빛이 조금만 들어와도 훤하게 상을 맺혀져요. 이거 사람이 인지할 수 없는 약간의 빛만 들어와도 뒤에 그 금박지처럼 훤하게 상이 맺혔기 때문에 아주 어두운 곳에서도 상어는 물체를 볼 수 있다. 사람이 볼 수 없는 곳에서도. 그러면은 이 타페텀이라는 것은 상어만 가지고 있냐? 상어 외에 육상동물에도 있어요. 상어보다 더 많이 가지고 있는 고양이. 고양이는 타페텀이 아주 발달돼 있어가지고 아주 암흑. 사람은 뭐 10m 전혀 10m 앞에서 1m 앞에도 안 보이는 물체도 고양이는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고양이도 이 타페텀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상어 눈의 구조는 사람과 비슷하지만 좀 이게 납작하고 이 부분이 사람이 이게 원형인데 납작하고 뒤에 타페텀이 있어서 아주 약한 빛만 있어도 물체를 구분할 수 있다. 이것이 상어의 특징이 눈의 특징이 되겠고요. 또 이제 상어가 새끼를 낳는 방법. 지금 제가 강의하는 건 상어의 전반적인 특징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고기는 어류는 붕어나 보통 견고어류는 새끼를 낳을 때 암컷이 알을 낳으면 수컷이 그 위에다가 정액을 뿌려가지고 알에서 새끼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암컷과 수컷 신체적 접촉 없이 체외수종, 신체적 접촉 없이 새끼를 알을 낳고 부활시키기 때문에 체외수종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연골어류, 홍어, 가오리, 상어는 연골어류는 반드시 짝짓기를 해야 돼요. 이 짝짓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수컷은 생식기가 있어야죠. 우리가 교미기, 일본식으로 이제 교미기라는 말도 쓰는데 생식기나 교미기나 똑같은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체내수정이라고 해요. 체내수정. 반드시 짝짓기를 해야 하기 때문에 상어는 생식기를 가지고 있고 그 짝짓기를 한 다음에 새끼를 낳는 방법에는 세 가지 유형이 있어요. 세 가지. 난생과 난태생과 태생. 그래서 짝짓기를 한 다음에 어미 뱃속에서 알이 생겨요. 짝짓기를 하면. 그 알이 생기고 그 알을 낳아 바깥에다가 그러면 그 수온이 적정 수온이 되면 다섯 달 내지 열 달 있다가 그 알에서 새끼가 나옵니다. 그건 난생이에요. 난생. 알을 낳아가지고 낳는. 난태생은 뭐냐면 짝짓기를 한 다음에 어미 뱃속에서 알이 생겨요. 알이 생겨가지고 한 5, 6개월, 한 10달 이렇게 자라다가 어미 뱃속에서 알이 부화돼버려 새끼로. 그래서 그 새끼가 어미 뱃속에서 몇 달 살다가 날 때는 새끼로 나요. 그러니까 어미 뱃속에서 절반은 알로 생활하다가 절반은 새끼로 생활해. 그러니까 난태생. 예. 다음에 마지막 태생은 짝짓기를 한 다음에 어미 뱃속에 알 자체가 아예 안 생기고 사람처럼 탯줄로 이어져가지고 탯줄로 영향을 받아가지고 뱃속에 생길 때도 새끼 상태로, 날 때도 새끼 상태로 알이라는 자체가 없어요. 태생. 상어 500종에 되는 상어들이 난생 상어가 있고 난태생 상어가 있고 태생 상어가 있고 이 세 가지의 방법에 의해서 새끼를 낳게 됩니다. 근데 사나운 종류의 상어들 간에 상어들 중에 난태생이 많아요. 난태생이 많아가지고 처음에 뱃속에서 한 20개 알이 생겼다. 생기면은 가장 먼저 알에서 부화된 상어가 나머지 알을 다 먹어버려요. 18개. 그러니까 자기 동생들을 먹어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20개 알이 생겼다가 날 때는 한 마리밖에 안 낳는 처음에 부화된 그런 상어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상어 연구자들이 해부를 할 때 손을 듣다가 뱃속에서 이렇게 부화된 그 상어 이빨로 손가락이 절단되는 그런 예도 있었고 난태생 상어 중에 사나운 상어가 많다. 다음에 마지막으로 태생 상어가 있고 전반적으로 알이나 새끼를 아주 적게 낳아요. 아까 말했다시피 하나 낳는 상어도 있고 새끼를 또 그 많이 난다고 하더라도 한 100마리 미만 아무리 많이 나도 경골어류는 보통 뭐 이용하는 10만 마리 가장 많이 낳는 것으로 알려진 개복지는 3억 마리 3억 개의 알 보통 5천만 마리 뭐 수천만 개의 알은 보통이고 3억 개의 알을 낳는 물고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상어는
새끼를 많이 낳아봤자 100마리 미만입니다. 아주 적은 수의 새끼를 낳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암컷이고 수컷은 여기 이건 새끼라 그러지 이게 생식기가 있습니다. 어미는 이제 상당히 길게 되어 있죠. 수컷은 이렇게 생식기가 있고 암컷은 없고요. 짝짓기 할 때 수컷이 암컷의 가슴진을 이렇게 물어서 암컷의 몸을 고정시킨 다음에 두 개 생식기 중에서 하나만을 이렇게 사용하게 됩니다. 두 개의 그 생식기 중에서 왜 하나만 사용하는데 두 개가 있냐? 상어는 한 쌍이 있잖아요. 홍어랑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그 종족 보존 하나가 고장 났을 때 다른 하나를 사용할 수 있는 새끼를 조금만 낳기 때문에 어떤 종족 보존을 위한 그 생활 유형이 아니냐 그렇게 학자들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새끼를 많이 낳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자기 종족을 모든 미물들은 생각을 하지 않아도 그 자기 종족을 보존하는 방법으로 생활 전략이 다 짜여 있습니다. 우리가 진드기 그 아주 점 같은 작은 진드기 있잖아요. 진드기를 공격하는 어떤 그 곤충이 달려들면 그 진드기들이 귤 잎이나 이런 데에다 우슬우슬 바닥으로 떨어집니다. 살아남으려고. 그 진드기가 자기를 잡아먹으려는 곤충을 보고 그럴까요? 본능적으로 어떤 느낌으로 연구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과학적으로 안 밝혀져 있는 것에서 그러지 모든 것들이 생활 전략이 종족 보존에 있다. 종족 보존. 우리 인간은 이제 곤충하고는 틀리죠. 종교적으로 보더라도 인간은 사고가 있고 지능이 있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행하는 다른 동물들과는 다른데 모든 그렇다 하더라도 모든 동물은 자기 생활 전략이 종족 보존을 하는 쪽으로 이렇게 이어진다. 아까 상어의 생식기가 두 개 있는 것도 그렇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진드기들이 자기를 공격하는 곤충이 이렇게 쪼아먹는 곤충이 오면 우스르르 바닥으로 떨어져가지고 자기를 보호한다거나 여기서 설명할 것이 수많은 방법이 있지만 그게 본능적인 그 자기 종족을 보존하기 위한 방법이다. 그러면 이제 이 끝에서 이렇게 녹아가지고 새끼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아래에서 이렇게 자라고 있죠. 이 끈으로 이 해줄에 딱딱 이렇게 묶어놓으면 이 한쪽이 녹아가지고 이 새끼가 난생 상어죠. 이렇게 새끼가 나오게 됩니다. 난태생이나 태생은 뱃속에서 나올 때 뱃속에서 부화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새끼로 나오고 아까 말했죠. 딱 해보면 간밖에 안 보이잖아요. 창자는 이렇게 작아요. 나머지 건 보이지도 않아요. 심장은 이 앞에 조그맣게 있고 물에 떠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큰 간을 가지고 있다. 자, 그러면 우리나라의 상어의 전반적인 중요한 특징들을 제가 설명을 했고 우리나라에는 어떤 위험한 상어들이 있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백상아리 가장 위험하죠. 영화 조스의 주인공이고 난태생. 새끼는 3마리 내지 14마리. 이빨은 삼각형의 이빨을 가지고 있다. 백상아리 분포. 이거 보라색으로 표시한 부분이 백상아리가 분포하는 지역입니다. 제가 한 20년 동안 전국 이렇게 돌아다닐 때마다 어시장 배들이 돌아올 때마다 다 메모를 해가지고 예를 들어가지고 인천에서 보고 군산에서 보고 목포에서 보고 부산에서 보고 울산에서 보고 속초에서 봤다. 그러면 쭉 연결시켜가지고 이렇게 우리나라 분포하는 그림을 그린 겁니다. 20년 동안 연구해가면서 우리나라 전 연안에서 백상아리는 분포한다. 이것은 이제 세계적으로 분포하는 지역. 아주 극한 지역만 빼놓고 열대나 남극 빼놓고 중간 정도. 상당히 추운 홋카이도 정도에도 이렇게 나오고요. 아주 그 극지방만 빼놓고 이렇게 해서 백상아리가 널리 분포를 하고 있고 빨간색으로 표시한 부분이 백상아리의 분포 지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뱀상어 몸에 이렇게 줄무늬가 있어서 타이거 샤크라고도 하는데 호랑이 모양의 줄무늬가 있고 전장 6m 상당히 큰 상어죠. 이렇게 물렸을 때 사망률은 백상아리보다 뱀상어가 더 많다. 그런 연구 결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백상아리는 한 번 딱 물고 가버리기 때문에 물린 사람이 운이 좋으면 살아날 수도 있지만 뱀상어는 물고 늘어져가지고 몸이 절단될까지 아예 놓지 않는다는 얘기죠. 사망률이 더 높은 걸로 이렇게 뱀상어는 알려져 있고 뱀상어의 분포. 물음표로 한 것은 정문기 박사나 기존에 우리나라 연안에 이쪽에 분포한다고 돼 있는데 제가 20년 동안 돌아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확인하지 못한 거 그것은 물음표로 했습니다. 보라색은 기존의 문헌에 나온다 했는데 제가 실제로 확인하지 못한 것은
물음표로 했고 이번 세계적으로 분포하는 분포지가 되겠고요. 뱀상어. 다음에 청세리상어. 굉장히 날씬하죠. 바다의 방랑자. 다음에 태생. 4내지 15마리. 어미의 전장 6m. 가장 날씬하고 가장 먼 거리를 헤엄쳐 다니는 상어. 왜 이런 것을 아냐. 이쪽에다 여기 가슴 지느러미에다가 플라스틱으로 딱 기절을 시킨 다음에 상어를 이렇게 총 물총으로 쏴가지고 마취약을 넣어가지고 기절을 시킨 다음에 여기다 표시를 해요. 몇 년 몇 월 며칠 군산대학교 최윤 딱 여기다가 달아놓으면 한 뭐 1년 후든 2년 후든 이것이 저 미국에서 잡혔다. 그럼 이제 저한테 연락이 와. 그러면 여기서 미국까지 간 거잖아요. 새도 그렇게 하고 새도 오스트레일리아에서 그렇게 발목에다 표시했는데 대한민국에서 그 새를 봤다. 그러면 바로 조류학자들이 연락을 해줍니다. 근데 또 시베리아에서 잡혔다. 그러면 오스트레일리아 학자가 아, 이 새가 대한민국을 거쳐서 시베리아로 이동한다. 근데 과거에 옛날 방법이고 지금은 상어에다 발신기를 부착해. 발신기. 그러면 상어가 수심 몇 미터 들어가서 어디로 이동한다. 이런 이동로가 다 나옵니다. 그래서 뉴욕에서 미국 동부에서 부착물을 붙여놨는데 대서양을 횡단해가지고 리베리아 아프리카 대륙에서 이렇게 잡힌 기록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서양을 횡단한다는 아주 먼 거리를 이동하는 상어다. 그래서 바다의 방랑자라고도 하고 한 8년 전에 태종대 방파제에 바다에서 뛰어올라가지고 태종대 방파제로 뛰어오른 적이 있어요. 다시 뛰어가지고 이제 펄떡펄떡하다 바닷속으로 다시 들어갔지만 그러니까 바닷속에서 방파제까지 뛰어오른다는 것은 굉장히 속력이 빠르다는 얘기죠. 먼 거리를 헤엄치는 것이 이 청세리 상어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청세리 상어 분포 귀상어 영어로 해머헤드 머리가 망치처럼 생겨가지고 해머헤드 그러니까 영어를 그대로 해석해가지고 망치상어라고 하는데 망치상어는 방은 사투리고 귀상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귀상어고 귀상어 분포 네. 다음에 청상아리 이빨이 상당히 날카롭죠. 백상아리하고 비슷하지만 몸 색깔이 푸른색이고 청색이고 이빨이 완전히 송곳처럼 안쪽으로 휘어져 있어요. 만약 사람이 물렸다 하면은 밖으로 뺄 수가 없죠. 물린 부분은 뱃속으로 들어가야 절단이 돼야 되겠죠. 근데 청상아리는 백상아리에 비해서 좀 깊은 곳에 살고 먹이가 백상아리는 포유류나 바다사자, 물개, 고래 이런 종류인데 청상아리는 오징어나 큰 물고기를 이렇게 찍어가지고 먹습니다. 그래서 그 청상아리에 의한 희생자는 아직까지 거의 없는 것으로 사람을 공격할 수 있는 그런 그 날카로운 이빨을 가졌지만 사람과 이렇게 마주칠 확률이 적고 그래서 청상아리에 의한 희생자는 아직까지 보호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밍웨이의 노인과 바다 노인이 잡아놓은 그 물고기들 다 먹어치우는 상어가 바로 이 청상아리가 되겠습니다. 가장 빠른 상어고 아까 말했다시피 시속 80km까지 나온다. 가장 빨리 헤엄칠 수 있는 상어다. 이 청상아리가. 그래도 위험한 상어에 위험한 상어로 구분은 하고 있어요. 좀 조심해야 될 상어로. 청상아리 분포 우리나라 전연안에 서식을 하고 있고 다음에 이제 흉상어. 우리가 보면 전형적인 상어 모양인데 아까 500종 중에 상어 중에서 이 흉상어 무리가 가장 많아요. 한 이 비슷한 종류가 한 200종 이상 되기 때문에 가장 그 상어의 종류 중에서 가장 많은 것이 흉상어 무리가 되겠습니다. 여기 한 두세 종 위험한 상어들이 있고 흉상어 분포지. 자 이제 우리나라에서 위험한 상어를 제가 소개를 했습니다. 그 500종 정도의 상어 가운데서 위험한 상어는 몇 종 정도가 되냐? 세계적으로 지금까지 사람을 공격한 사례가 있는 종은 27종입니다. 27종. 500종 가운데서 그러니까 극소수의 상어고 27종 중에서도 사람을 자주 공격하는 것은 한 서너 종에 불과해요. 서너 종에. 예. 우리나라에서는 작년까지 아니 금년까지 금년에 한 종이 더 추가가 돼서 일단 이제 여러분들 이 책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는 42종이 돼 있어요. 이 책을 2년 전에 제가 저술을 했는데 작년에 한 종이 더 추가가 됐어요.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에서 밝혀진 상어는 43종이다. 그렇게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43종 가운데 사람을 공격한 사례가 있는 종은 9종이다. 9종 중에서도 위험한 종류는 백상아리 한 종 정도. 그렇게 뭐 위험한 상어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을 공격하는 것은 극히 일부고 이것이 1998년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수중 촬영가 수중을 이렇게 사진을 찍는 사람이 하루는 자기 친구한테 같이 들어가자. 이제 바닷속에 한번 들어가
스킨스쿠버 하는 사람들은 하도 그 아름다운 모습 때문에 같이 이렇게 친구들 데리고 스킨스쿠버 배워서 같이 가자. 저도 스킨스쿠버를 배워가지고 제주도 바다 이렇게 들어가서 보고 너무 아름다워가지고 제 아내 배우게 해가지고 아내랑 같이 서귀포에 이렇게 들어간 적이 있는데 바닷속 실제로 스킨스쿠버에서 들어가면 정말로 육상에서 볼 수 있는 아름다운 모습들이 많거든요. 수중 한 5m에서 10m 사이에 다 있어요. 그 위험하게 30m 그렇게 깊이 들어갈 필요가 없어요. 바닷속에서 아름다운 것은 10m 이내에 다 있거든요. 근데 이제 수중 그 스킨스쿠버를 배우다 보면 깊이 내가 30m 들어갔다 50m 들어갔다 그런 어떤 심리 때문에 자꾸 깊이 들어가려고 하는데 일단 30m 이상 들어가면 어두컴컴해야 되고 별로 아름다운 생물들도 없고 혹시 마라톤 오는 분들 있는지 모르겠는데 한번 시작하면 자꾸 막 기록되고 싶고 그러다 보니까 사고도 나고 그냥 기본적으로 10km 2시간 내에 뛰면 되는데 한번 뛰면 다음에는 몇 분 줄여야지. 저도 한 10년 마라톤을 하다가 이제 저기 길병원 제가 진료를 이제 그 심근경색이 와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마라톤 하지 말라고 하더라고. 쉬운 살다 보면 무릎 망가지고 심장 망가지고 빨리 걷는 거지 마라톤이 좋은 것이 아니다. 50살 이전에 그 하는데 그냥 빨리 걷는 것이 제일 좋다. 그래서 지금 마라톤을 왔는데 저도 10년 했습니다. 딱 그 기록 다음에는 2분 줄여야지 그런 심리가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뛰다가 막 굉장히 무리가 오매도 불구하고 어떤 막 노인이 제 앞을 확 앞질러 간다거나 잘 뛰는 분들은 아주머니들 잘 뛰거든요. 휙휙 지나가거든. 그 마라톤 오래 한 분들. 그럼 앉으려고 막 따라가다가 무리가 온 걸 느끼고 그러는데 그러다가 사고가 나잖아요. 그 마라톤 오다가 사고 가끔 나잖아요. 그렇게 무리를 할 필요 없는데 이 수중 촬영하는 사람들 또 한번 들어가면 너무 아름답기 때문에 자꾸 다른 사람 데리고 들어가고 싶고 여러분들도 스킨스쿠버 배우면 20m 이상 들어갈 필요 없어요. 그 이전에 아름다운 것들은 다 있기 때문에. 근데 들어갔는데 갑자기 상어가 나타나가지고 자기 친구를 딱 무는 순간 놀래가지고 자기가 치려고 찍은 게 아니라 놀래가지고 셔터가 눌러진 거예요. 물은 다음에 이 상어는 가고 다리가 완전히 절단돼가지고 다리는 이 상어 뱃속으로 들어간 거죠. 그 상어를 찍은 친구가 카메라를 가진 친구가 데리고 나가지고 물속 밖으로 나가지고 살아났어요. 이게 휠체어에 앉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백상아리한테 이렇게 물렸을 때 사망하는 것은 과다출혈, 피를 많이 흘려가지고 죽어요. 백상아리가 삼키지 않거든요. 물고 그냥 가버려요. 그래서 주변에 도울 사람이 있으면 이렇게 데리고 나와가지고 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속에 스킨스쿠버 할 때는 두 명, 세 명 이렇게 조를 이루어가지고 들어가라고 하잖아요. 상어의 공격도 있지만 들어가가지고 구조물에 그물 같은 지금 서해안도 그러고 폐그물, 버린 그물들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그 공이 걸려버리면 당황이 돼요. 당황. 우리가 육상에서 걸리면 이렇게 돌려다보는데 저도 그 경험 있지만 물속에 딱 잠기는 순간 완전히 그 이성, 정신이 아이고 하는 생각에 앞이 캄캄해져요. 그렇기 때문에 주변에 사람 있으면 팔을 이렇게 빼주면 되는데 거기서 이렇게 이제 그 뺀다고다가 그 그물에 조여가지고 사망하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속은 꼭 혼자 들어가서만 안 되고 그 아름다움에 도취돼가지고 헤어지다가 동료를 잃어서도 안 되고 꼭 조장 뒤를 그 오리발 뒤를 보고 바로 이렇게 뒤따라서 가야 돼. 조금만 놓쳐도 이렇게 물속에서는 찾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조장은 물속에서 스킨스쿠버를 리더는 항상 뒤돌아가면서 이렇게 멀리 이렇게 뒤떨어지지 않게 해야 되고 그 예로 해서 우리 군산대학교에서 한 15년 전에 해양생물공학과 학생이 스킨스쿠버 연습을 했는데 수영장, 깊은 수영장에서도 연습도 하고 군산의 은파호수라고 있어요. 은파호수 한 1m 낮은 호수거든요. 한 1.5m밖에 안 되는 호수에서 그 구조물에 걸려가지고 죽었어요. 한 명이 대학교 3학년 학생이. 그런데 그 학생이 수영을 할 줄 하는 학생이에요. 그 죽은 장소가 1.5m밖에 안 돼. 그러면 이걸 그 걸린 자켓 벗어버리고 나오면 서버리면 목이 나오는 깊이거든요. 1.5m면. 근데 물속에서 걸리면 순간적으로 당황이 돼가지고 아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안타까운 거죠. 그러니까 이제 훈련을 할 때 물속 한 2m, 3m 되는 데서 이렇게 잠수복을 벗었다, 입었다 이런 훈련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아주 간단한 것 같지만 충분히 그 스킨스쿠버 할 때 절차를 밟는 훈련을 해야 된다. 그 사람들이 왜 그런 생각을 하냐면 한 15년 전에 백지영이 서귀포 가가지고 바로 한두 시간 강의 받아가지고 한 20m를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테레비를 보는 사람들은 야, 백지영이 같은 애들도 금방 그 20m 들어가네?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주변에서 서너 명이 전문가들이 다 여차하면은 그 화면에 안 나와서 그러지 다 전문가들 그 베테랑들이 따로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한 서너 시간 이렇게 주의만 줘가지고.
그런데 그런 거 모르고 그 백지영이 그 들어가는 것만 보고 이거 간단하다 생각하고 훈련 절차 없이 이렇게 하다가 그런 사고들이 나오는데 혹시라도 자녀들 스킨스쿠버 자격증 따고 초보 뭐 마스터 강사 이런 단계를 거치지만은 꼭 그 좋은 곳에서 정상적인 스킨스쿠버 훈련을 받고 훈련을 받으면 그렇게 위험한 것이 아닙니다. 건너먹어가지고 그냥 빨리 하려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런 자녀들 중에 스킨스쿠버를 하는 자녀들이 있으면 꼭 훈련을 잘 받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요. 어쨌든 간에 구조에서 이렇게 살아났습니다. 그 다음에 이건 오스트레일리아 한 40년 전에 있었던 로든이라는 사람인데 이렇게 창자가 다 드러날 정도로 이것도 그 주변에서 이렇게 기절하는 상태에서 데리고 나와가지고 꿰매가지고 지금 이제 한 80살 정도 이렇게 되는 사람인데 이렇게 살아났어요. 백상아리 이렇게 물고 가버립니다. 그러니까 백상아리가 사람을 공격하는 이유가 물속에서 자기 먹이, 백상아리는 포유, 돌고래나 바다사자 먹는데 그 사람이 잠수고를 입고 있으니까 시커머니까 자기 먹인 줄 알고 딱 물었다가 우는 순간 아닌 것을 알고 다시 놓고 가버린다. 그게 학자들의 지배적인 의견이기 때문에 백상아리에 물렸을 때는 주변에 동료가 있으면 충분히 목숨을 급소만 치명적인 것만 물리지 않는다면 살아날 수가 있다. 이것은 이제 오키나와에서 그 해녀들인데 20대인데 사망했습니다. 사망했고 1989년도 군산 앞바다에서 사망한 문에 잠수복도 있고 그다음 시신도 가지고 있다가 좀 제가 보관하고 있다가 그 강의 시간에 좀 아이들 보여주고 있는데 그걸 본 학생들이 너무나 공포스러우고 그 고인에 대한 그 시신을 가지고 강의한다는 고인에 대한 예의가 아닌 것 같아가지고 그것은 이제 제가 그냥 없애버렸습니다. 가지고 있으면 그것도 예의가 아닌 것 같아서 없앴고 한국에서 백상아리에서 사망자의 시신도 제가 보관을 하고 있었는데 해경에서 이제 제가 입수를 해가지고 연구 차원에서 가지고 있다가 없앴고요. 이것은 오키나와에서 사망자의 잠수복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이것은 그 보트, 상당히 큰 보트고 이것은 뭐 작은 보트입니다만은 이런 것들이 물 위에 떴을 때 그 서핑, 윈드 서핑할 때 아래에서 보면 이게 시커먼 것이 그 자기 먹이, 돌고래 종류가 있기 때문에 아래에서 이렇게 공격을 하고 이 사진은 제가 왜 가지고 있냐면은 제가 그 상어 연구를 하는데 한 12, 13년 전에 공군사관학교에서 전화가 왔어요. 그 상어들은 자기보다 큰 물체를 싫어하는데 싫어한다는 게 사실이냐? 결론적으로는 사실이 아니죠. 이렇게 자기보다 큰 배도 이렇게 물어 뜯거든요. 상황에 따라서. 그래서 이제 그 자기보다 큰 물체를 싫어한다는 것이 그래서 왜 그런 질문을 하십니까? 했더니 그 파일럿들이 비행사들이 야간 비행 훈련을 많이 한답니다. 서해상이나 이런 데서. 근데 순간적으로 좀 낮은 고도, 바다의 낮은 고도에 있을 때는 바다에 비친 별빛 때문에 순간적으로 이제 하늘과 바다를 착각을 하게 된답니다. 그래서 순간적으로 이제 바다로 이렇게 바다가 하늘인 줄 알고 그 비행을 하다가 순간 늦었을 때 이제 버튼을 누르고 탈출을 하게 되면 탈출하게 되면 그 과정에서 좀 상처도 있고 그래서 피냄새를 맡고 상어들이 이렇게 공격을 받는 그런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여쭤보는 거다. 이제 공군사관학교에서. 그래서 답변은 완전히 그 사실 아니고 이게 어디서 유래됐냐면은 2차 대전 때 가미까제 특공대들 있죠. 일본 우리 조선인들도 많이 갔습니다만은 그 진주만 공격할 때 군함에 그 무스탕이라는 비행기 한 척이 굴뚝으로 그냥 직진을 해가지고 폭파돼가지고 자기 자살 특공대죠. 자살 특공대. 이게 자기 목숨 하나하고 비행기 하나 버려가지고 수천 명이 탄 미국 군함 한 대를 침몰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럼 뭐 2, 3천 명 그 군인들이 군함이 침몰하게 되니까 바다에 뛰어드는 과정에서 상처도 나고 상어들이 이제 몰려드는 거죠. 거기 상어의 공격을 받아가지고 미군 해군들이 많이 사망을 하게 되니까 미군 거기서 이제 상어의 공격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 2차 대전 때만 해도 뭐 과학적으로 상어에 대한 생태가 밝혀지지 않았을 때이기 때문에 하와이에서 내려오는 이제 전설. 그래서 보니까 상어가 자기보다 큰 물체를 싫어한다. 그래서 그 해군들에게 긴 비단끈 가벼운 한 10m 되는 비단끈을 이렇게 딱 허리에다 묶고 군함이 침몰할 때는 그런 이제 긴 끈이 이제 바다에 이렇게 길게 이어지니까 상어가 한 6, 7m 되는 상어가 딱 대보고 자기보다 길으면 도망간다. 간다. 자기보다 작으면 공격한다. 이제 그런 속설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 유래된 거고 그 뒤로 이제 이런 자기보다 큰 상어 그 나무 배도 이렇게 공격하고 그런 게 때문에 그건 전혀 과학적으로 근거가 없다. 이런 것들이 밝혀졌죠. 그래서 혹시라도 한 12, 13년 전까지만 해도 해경에서 그 바닷속에 들어가는 그 해녀들한테 상어의 공격을 방지하는 방법 해가지고
긴 끈을 메고 들어가라. 이제 그런 말 썼는데 그건 전혀 근거가 없어서 제가 해경에 강의할 때 연락을 해줬고, 지금은 이제 상어가 건전지를 싫어해요. 오늘 시간상 그건 못 보여드립니다만은 그 수족관에 한 1m 있는 상어 건전지 1.5V만 돼도 한 1m 이상 접근을 못 합니다. 오다가 바로 뒤돌아가 가버려요. 그 전류를, 그 상어에는 로렌치니 기관이라고 해가지고 주둥이에 점점점점 구멍들이 있어요. 거기서 그 전류를 예, 탐지르는데 1억분의 1V, 1억분의 1V면 아주 작은 그 전류도 감지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1.5V 넣으면은 1억 배 이상의 전류가 감지되는 거니까 놀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샤크포드라고 해가지고 건전지 그 전류를 발생하는 그런 그 장치를 딱 메고 들어가면 상어가 접근을 못합니다. 그런 방지하는 방법도 있는데 그게 이제 한 300만 원 정도 이렇게 되고, 이렇게 불편하니까 그 어민들이 바닷속에 들어갈 때 그걸 안 가지고 들어가요. 예. 근데 정말로 그 상어가 위험하다 하면은 그 전류를 발생시키는 장치를 가지고 들어가면은 상어 공격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충분히 있습니다. 백상아리의 출현 해역입니다. 인천 백령도에서부터 속초까지 우리나라 전년 안에, 이것은 이제 제가 직접 확인한 거고요. 백상아리 출현 해역, 전 해역에서 제가 이제 연구한 96년부터 상어를 연구 시작해가지고 2009년도까지인데 이거 다시 그리야죠. 2010년, 2016년, 금년, 작년까지 한 10마리 이상 더 확인이 됐기 때문에 예, 더 다시 그려야 될 것이고, 이것은 이제 우리나라의 상어에 의한 사망자가 1959년에 보령 대천 해수욕장에서 대학생이 한 명 사망했고, 81년부터 96년 동안에 5명의 어민들, 해녀 포함되어 있고 키조개캐는 어부들, 스킨스쿠버들이 5명이 죽었고, 가장 마지막에 사고가 2005년도에 태안 가이도에서 그 해녀입니다. 전복되던 해녀. 다리에 물렸는데 이 사람도 주변에서 바다 낚시하던 사람들이 구조해가지고 서산 병원으로 가서 응급치료해가지고 살아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7건의 상어 공격 사고가 있었는데 6명이 사망하고 1명이 부상. 7건의 사고 중에서 해수욕장에서는 1명이 사망하고 6명은 다 물속에 들어가는 어부들이 사망했어요. 해녀고. 이 이제 상처를 보면 이제 우리가 보면은 백상아리라는 것을 알 수 있거든. 이빨. 그래가지고 이 턱의 반경 우리가 추측하면 한 3m 정도 되는 비교적 작은 백상아리의 공격을 받았다. 한 5m 정도 공격을 받았으니 다리가 절단됐거나 더 큰 부상을 당했을 텐데, 이 이빨의 턱의 반경으로 이렇게 보면은 작은 백상아리한테 공격을 받은 거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고, 어쨌든 간에 살아난 사람입니다. 이제 한국 연근에서 잡힌 백상아리들 제가 이제 사진으로 모아놓은 거고요. 대개 군산, 태안, 이것은 양양, 태안. 이제 양양, 이건 이제 부안, 군산.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 이게, 이것이 2009년도 8월 8일날 을왕리 해수욕장이에요. 바로 인천 을왕리 해수욕장. 해수욕장 한 바로 옆에서 잡힌, 해수욕장에서 저녁 때쯤 해수욕객이 조개를 이렇게 줍다가 어떤 괴물이 헉헉거리는 것이 그때 발견할 당시에는 살아 있었습니다. 이게 물살이 하도 빨리 빠지니까 물 따라 나가지 못하고, 백사장이 그날 누워있던 것. 근데 오래 못 살지, 백상아리는 앞으로 나가면서 물을 받아들여가지고 아가미에서 산소교환을 해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이렇게 밖으로 나와보면 산소교환이 안 되니까 바로 죽게 됩니다. 한 시간도 못 버티고. 이제 경찰들이 왔을 때는 다 사망한 다음이었는데, 이 사람은 백상아리를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괴물인 줄 알았죠. 괴물이 그 해수욕장에 나타났다. 해경들이 와서 이렇게 보니까 이제 그동안 우리나라에 출연한 백상아리들이 많으니까 이건 백상아리다 해서 연락이 와서 SBS에서 저한테 연락이 와서 촬영 좀 하자 해서 갔더니 연안부도 어시장에 이거 있더라고요. 그다음 이 상어가 이상한 줄 알았어요. 근데 이 상어는 어디 기관에서 박제한다고 가져가고 그 다음날 하루 뒤에 8월 9일날 소청도에서 잡힌 다른 상어예요. 이것처럼 예전에는 군산과 보령에서 많이 나오던 상어가 지금 좀 북쪽으로 이동했습니다. 이 인천 앞바다 쪽으로, 백령도 쪽으로. 그걸 아까 시작하기 전에 시간이 남아서 제가 일요 스페셜에 그 PD하고 2년 동안 왜 백상아리들이 전라북도와 충청도에 있던 것들이 백령도 쪽으로 이동했냐, 그걸 이제 1시간짜리를 제가 한 축해가지고 처음에 시작할 때 이렇게 보여드렸던 거고요. 그것은 이제 그 2년 동안 연구 결과 바닷물 수온이 따뜻해지면서 오징어가 동해안으로 올라가던 오징어들이 서해안 쪽으로 올라옵니다. 오히려 그 동해안보다 태안 서산 앞바다에서 오징어가 많이 잡혀요. 그러니까 동해안의 오징어 잡이들이
서해안으로 와요. 서해안으로. 오징어들이 올라오니까 오징어들을 백상아리가 좋아하는 상팽이라는 고래 종류가 있습니다. 고래가 오징어를 따라가지고 서해안으로 올라와요. 그 상팽이를 해보니까 오징어 이빨 소환되는 것들이 수없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상팽이를 따라가지고 백상아리들이 백령도까지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먹이 관계에 백상아리가 옛날에 충청남도 군산 해역에 있다가 더 위쪽으로 지금 올라와 있다. 이제 백상아리의 먹이 사냥은 가장 멀리 귀, 그 청각 소리로 들어가지고 다가가서 그 다음에는 후각 냄새로 이렇게 맞게 되고 더 가까워지면 이제 눈도 사용하고 더 가까워지면 이 주둥이에 있는 로렌치니까를 사용하고 그러니까 가장 먼 1km 이상 떨어진 곳에서도 소리에 의해서 아, 내 먹잇감이 있다 그 사냥감을 찾아갑니다. 근데 서해안에서 아까 말했다시피 5월 6월 되면 따뜻한 물을 따라가지고 백상아리 아래에서 올라와요. 백상아리들이 군산 충남 보령 앞에 백상아리들이 이렇게 몰려 있어. 예, 몰려 있는데 그때 키조개나 해삼캐는 해녀 참숲이 들어가지고 키조개를 캘 때 키조개가 제가 97년도에 그 SBS의 라이트라인인가 주병진 씨가 하던 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주병진 씨가 그 라이트라인 그 이제 방송 준비한다고 같이 들어가자 같이 들어갔는데 주병진 씨랑 한 10m 들어갔다 포기했죠. 그분들은 우리는 막 장비 다 해가지고 천천히 이렇게 들어가는데 그 키조개 캐는 분들은 운동하신 거 막 그 막 그냥 걸어다니더라고 물속에서. 우리는 이제 못 들어가고 말하는데 그분들이 이제 우리는 그 공기통을 메고 잠수 장비를 하고 들어가는데 그분들은 배에서 호스로 이렇게 이어져가지고 호스가 딱 절단되면 그냥 숨 끊어져서 죽는 거죠. 호스를 길게 해가지고 바다 쪽에 걸어다니면서 키조개를 딱 찍어가지고 뻘이 반쯤 이렇게 키조개에 묻혔어요. 그 뒤에 그릇에 그 삼템이라고나 담고 딱 채면 줄 딱딱 당기면 배에서 잡아다녀가지고 배 갑판에다가 그 키조개를 쏟고 다시 이렇게 넣으면은 그런 식으로 이렇게 키조개를 캐더라고요. 근데 그분들이 딱 할 때 소리가 나잖아요. 멀리 그 주변에 있는 백상아리들이 그 소리를 들어요. 그러면 딱 할 때 그 키조개 구멍이 나면 거기서 비린내가 나요. 그럼 냄새를 또 자그래요. 그래서 그분들이 사고 나는 원인이다. 우리가 이제 그걸 20년 전에 그걸 해경에다 말했고 이제 논문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 그렇지만 대책은 없었습니다 그때. 그래서 지금 대책은 그 전류를 발산하는 그걸 이제 채고 들어가면은 비교적 안전할 수 있고. 그런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상어의 그 감각 기관이 되겠고. 그렇다면 백상아리가 이렇게 해수욕장에 을왕리 해수욕장에 나타났고 양양 해수욕장에 나타났는데 해수욕장에서 백상아리의 공격의 가능성, 우리가 공격을 받을 가능성이 어느 정도냐, 정말 우리가 두려워할 정도냐. 상어의 공격을 받아서 죽는 경우가요, 1년에 세계적으로 몇 명 안 돼요. 부상자까지 합쳐가지고 한 10명 정도거든요. 어쩌다 한두 명 죽어요, 사망해. 우리나라는 지금 50년 동안, 59년이면 60년이죠. 60년 동안 해수욕장에서 사망한 경우가 한 명이잖아요, 한 명. 60년 동안. 나머지는 저 바닷속에서 작업하다가 죽은 거고, 해수욕장에서 60년 동안 한 명인데 다른 사고를 한번 생각해봐요. 교통사고 아니면 식중독 그 비브리오 뭐 1년에 보도가 안 돼서 그러지 몇십 명씩 노약자들은 이렇게 비브리오 때문에 회 잘못 먹어가지고 근데 50년 60년 동안 한 명 사망했는데 해수욕장에서 우리가 백상아리를 두려워해가지고 해수욕장에서 그렇게 공포감을 가질 필요가 있냐. 그래서 결론은 백상아리가 우리나라 주변 해수욕장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주의 알고 주의는 해야 되지만은 그렇게 공포스러워 할 필요는 없다. 주의하지만 그게 정답이 되겠습니다. 벌에 쏘여서 죽는 인원 1년에 30명 이상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그 성묘가 아니라 그 벌초 오다가 말벌에 쏘여가지고 몇 명씩 돌아가시잖아요. 또 뱀에 물려서 브라질에서 죽는 인원이 한 40명입니다. 그런 거에 비하면 상어에 의해서 사망하는 숫자는 거의 무시해도 좋다는 거죠. 그래서 해수욕장에서 상어 공격에 대해서는 우리가 염려할 필요가 없다. 단지 상어가 주변에 있으니까 좀 조심해야 할 필요는 있다. 그래서 해경에다는 제가 이제 어떤 주문을 하냐면은 해경에서 막 그 배터리를 가지고 그 해운대에서 그 보드를 가지고 그 배터리 놓고 막 그 넓은 바다에 배터리를 가지고 상어 퇴치한다고 다니는데
그 시민들이나 그 TV를 보여주기 위한 것이지, 그 상어가 어느 지점에 있는지도 모르는데 그걸 가지고 배터리 넓은 바다에 하면 그 상어가 도망가겠습니까? 그걸 매일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고 좀 관측을 해라. 상어가 우리가 해수욕하는 깊이는 보통 1.5m 가슴 깊이 아주 가장자리니까 그 낮은 지점까지 올라면 상어 등지너미가 수면 위에 나오게 된다. 사람 공격하는 상어는 그 익사 사고로 죽는 인원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익사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 쌍안경을 계속 관측을 하기 때문에 상어가 들어온 것을 같이 관측했다가 사이렌을 크게 울려가지고 대피시키거나 그런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차라리다. 그렇게 이제 제가 권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위험한 상어들인지 말했지만은 사람을 공격하지 않는 상어들이 훨씬 많고요. 고래 상어 이렇게 사람이 주변에 다가가도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고요. 고래 상어가 되겠습니다. 돌목 상어. 이것은 이제 서해안에서 물치라고 그러는데 이것도 10m 이상 크기 때문에 바닷속에서 만났을 때는 아주 공포감을 느끼게 되죠. 하지만 이빨이 아주 좁쌀만 해가지고 그 플랑크톤이나 작은 물고기를 입으로 들어간 것을 먹고 물은 아가미로 이렇게 내보내고 이것은 이제 보령에 잡힌 그 돌목 상어가 되겠습니다. 돌목 상어 분포지 우리나라 전연 안에 분포하고 환도 상어 꼬리지느러미가 아주 긴 것이 특징입니다. 몸 길이만큼 길어요. 이 꼬리지느러미는 그 먹잇감 물고기 때 들어갈 꼬리지느러미 좌우로 쳐가지고 먹잇감 쳐가지고 물고기를 기절시켜가지고 먹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본에서 그 상어 낚시 할 때 거기에 이제 그 정어리 같은 걸 낚시 물고기로 끼는데 꼬리로 그 낚시 미끼를 쳐버리니까 낚시 걸려날 때 꼬리가 걸려나와요. 주둥이 입이 걸려나온 게 아니라 꼬리로 먹이를 치니까 꼬리가 낚시에 낚시판을 꿰게 됩니다. 먹이 사냥에 이용을 하는 환도 상어고 상당히 큰 상어입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그 대표적인 상어 몇 가지였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상어들이 굉장히 많아요. 시간상 간단간단하게 하고 넘어갈게요. 꼬리기름 상어, 등지느러미가 상어는 두 개인데 하나밖에 없어요. 다음에 칠성상어, 이것도 등지느러미가 하나이고 이제 이건 분포하는 지역이고 여러분들이 처음 보는 상어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가시줄 상어, 잿빛 잠상어, 곱상어, 도돈발 상어, 모조리 상어, 돈발 상어, 그 스쿼렌, 스쿼렌의 재료로 쓰이는 돈발 상어, 다음에 톱상어, 주둥이가 톱처럼 생겼죠. 전자리 상어, 이거 상어예요. 가오리가 아니죠. 아가미 꼬맹이 머리 옆에 있어요. 전자리 상어, 범수구리, 이 가슴 지느러미가 폭이 넓어요. 그 전자리 상어하고 비슷한데 전자리 상어는 이게 90도 각이 90도고 범수구리는 이게 120도 폭이 넓어요. 이게 차이가 있어요. 괭이 상어 여수에 갔더니 이걸 박치기 상어라고 하더라고요. 이마가 툭 솟아 있어요. 박치기 상어 사찡이 상어 그 괭이 상어보다 줄무늬가 훨씬 더 많아요. 사찡이 상어 수염 상어 그 피부가 늘어져가지고 수염처럼 생긴 수염 상어 그 수족관에서도 가끔 볼 수 있고 얼룩 상어 고래 상어 강남상어, 환도상어, 백상아리, 청상아리, 악상어, 복상어, 불범상어, 투톱상어, 상어 중에서 가장 작은 상어, 50cm, 어미가 50cm 미만, 표범상어, 횡락상어, 개상어, 별상어, 까치상어, 이것은 여러분들이 좀 알아두면 좋겠어요. 그 줄무늬가 쭉쭉쭉쭉 갈색 줄무늬가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천년 안에서 있고 가장 많이 흔히 볼 수 있는 상어예요. 다 자라면 한 1.5m, 한 1.8m까지 자라는데 이걸 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냐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보령이나 회로 희귀으로 가장 많이 이용되고 왜? 많이 나오니까. 그리고 이제 MBN이나 금년에만도 제가 세 번 인터뷰를 했는데 수족관에다 놓으면 이게 난태생이에요. 뱃속에서 부화돼가지고 날 때 새끼를 낳는데 한 20, 30마리가 수족관에다 놓으면 수족관에 새끼를 낳아버려요. 상어가 새끼를 낳았다고 해서 MBN이 금년에만도 세 번 이렇게 TV에 나왔던 중이거든요. 동해안에서 있고 영광에서 한번 있었고 작년에는 그 인천 아래 소래포인가? 그 수족관에서도 넣었는데 새끼를 낳아가지고 아주 주변에서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상어니까 이건 까치상어는 줄무늬가 있어서 금방 알아볼 수 있죠. 그리고 이제 그 어민들은 죽상어, 방언으로 죽상어라고 하는데 죽상어는 방언이고 까치상어가 되겠습니다. 무태상어 흰뺨상어, 남방상어, 흉상어, 가장 전형적인 상어의 모습들, 검은 꼬리 상어, 뱀상어, 청세리 상어, 펜두상어, 아구상어,
납작주둥이 상어, 홍살귀상어, 귀상어 이렇게 상어 종류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는. 그래서 국내 해수욕장의 상어 공격 가능성은 내가 방금 전에 설명을 했었고요. 이것은 이제 제가 어선으로 잡힌 백상아리들 1996년부터 이제 제가 상어 연구를 시작해왔으니까 2016년까지 기록이 되어 있죠. 금년에는 아직 상어 제 백상아리 확인을 못했어요. 아마 6월 달 이후에 이게 집중적으로 나오거든요. 금년에도 나올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언론에서 보니까 영덕 한 달쯤 됐죠. 제가 보니까 백상아리가 아니고 악상어더라고요. 그래서 언론 쪽에 연락이 안 돼서 연락을 못했는데 그 인터넷 뉴스에 이렇게 보도된 거 보니까 악상어 같아요. 백상아리가 아니고. 상어 사고 발생 장소, 아까 말했던 사고 발생 장소가 아니라 분포, 상어 분포지, 백상아리 분포지고 2012년 얼마 안 됐죠. 부산에서 잡힌 백상아리를 이렇게 해부를 해보니까 백상아리 뱃속에 뼈가 나왔어요. 뼈가. 근데 말발굽처럼 굽이 있어요. 굽이. 그러니까 염소나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근데 제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가지고 국립과학원에다가 DNA 검사를 의뢰했더니 이게 꽃사슴이에요. 꽃사슴. 백상아리 뱃속에서 나왔는데 전에 꽃사슴인데 그래서 제가 더 그 의뢰를 했더니 꽃사슴인데 한국에 사는 꽃사슴이 아니라 일본 오키나와 쪽에 사는 꽃사슴이에요. 그래서 일본 쪽에 나카야 박사 저한테 이제 상어 지식을 전해준 홋카이도 대학 나카야 박사한테 메일을 보냈더니 이 섬에서 섬 가까운 섬으로 꽃사슴들이 헤엄쳐 이동한답니다. 바닷가에. 그때 이제 백상아리들이 잡혀먹은 거죠. 그러니까 오키나와에서 잡아먹은 것이 부산까지 올라와서 물속에서는 뭐 한 대여섯 시간이면 오키나와에서 올라오잖아요. 하루도 안 걸려가지고 올라와서 부산에서 잡힌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원인을 제가 해결을 했고 이건 이제 아까 말했던 사망자. 사망자를 보면 보령 대천해수욕장 1959년 그다음에 보령, 군산, 보령, 보령, 군산, 태안 살아난 사람. 다 전라북도와 충청남도에서 사고가 있었습니다. 키조개 캐는 시기가 5월과 6월이에요. 백상아리가 올라온 시기고 7월 1일, 6월 30일 지난 7월 1일자부터 그 수산생물 산란, 부화 때문에 7월 1일 금어기입니다. 딱 작업이 물속에 들어가는 조업이 금지가 돼요. 5월달, 6월달 집중적으로 들어가는데 그때 백상아리들이 올라와 있으니까 주변에 올라와 있는데 딱딱 소리 내지 비린내 유출되지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사고가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학자들이 상어에 대한 사고의 위험들을 뭐라고 말하냐면은 벼락에 맞아 죽은 사람이 살아나가지고 또 벼락에 맞아 죽을 확률. 그러니까 거의 빈도가 약하다는 거죠. 너무 이렇게 상어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다른 사고에 비해서 빈도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 건 아니에요. 국내 건 다 발표가 되죠. 네. 자, 인간과 상어 어떤 관계가 있냐. 육류. 아래가 돈베기가 되겠죠. 이렇게 잘라가지고 육류. 샥스핀. 제가 이제 책에 내려고 샥스핀 요리를 찍으려고 갔다가 이 한 그릇인데 이걸 6만 원 달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다 샥스핀이 아니에요. 이거 조금 이렇게 갈라진 거. 굉장히 비싸게 팔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샥스핀 팔려고 상어를 지느러미만 잘라가지고 다 몸통아리를 바다에 버려버리거든요. 예? 예. 참 그 불쌍하게 죽어가고 있고 이렇게 육류로 다 상어들이 이용되고 있고 예. 또 수족관에서 이렇게 전시를 해가지고 경제적으로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가고시마 수족관이고요. 옛날에 이렇게 무기로 사용을 했고 그 아프리카 일부 지역에서는 다이아몬드보다 더 백상아리 이빨이 있는데 더 귀한 보석으로 취급되는 나라도 있고 스쿠알렌,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루즈의 원료 상어 간에서 나오는 기름으로 나온다는 것을 몰랐을 겁니다. 이 루즈도 상어에서 나오는 기름으로 이렇게 원료가 됩니다. 생활용품, 문학 속의 상어, 노인과 바다 우리가 조스라는 영화를 할 겁니다. 조스, 딥블루시 다 상어를 소재로 한 영화들이죠. 이게 이제 요나가 바닷속으로 이렇게 던져지는 그래서 요나를 삼키 물고기가 고래냐 상어냐 많은 논란이 있는데 200년 전에 유명한 생물학자가 있습니다. 그 린네라는 스웨덴의 린네라는 생물학자가
백상아리다. 성경에 나오는 그 흉흉한 파도에 성경상으로 볼 때 고래보다는 백상아리 가깝다. 백상아리는 연안에 육지에 가까운 연안에 접근을 하고 뭔가 잘못 먹었을 때 토해내기도 한다. 아, 또 여러 가지 그 과학적인 근거로 해서 백상아리다 이렇게 연구한 학자가 있습니다. 보세요. 이렇게 지느러미만 잘라낸 이 지느러미 숫자. 몸통은 다 바닷속에 버려집니다. 몸통은. 그래서 이렇게 죽어가는 상어가 1년에 몇 마리냐면 7천만 마리. 7천만 마리. 상어에서 사람의 희생은 10명 미만 부상자까지. 역으로 사람에 의해서 죽어가는 상어는 7천만 마리. 자, 아까 제가 설명 중에 상어는 적은 수의 새끼를 낳는다고 그랬죠. 다 새끼가 어미로 자라는데 적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반면에 수천만 마리 개복치 같은 것은 알을 낳으면 그 알이 다른 먹이, 물고기들이나 다른 바다 생물들의 먹이가 다 되고 일부만 자라는데 상어는 새끼를 낳으면 거의 다 어미로 자라는데 적이 없어요. 다 자라. 그러니까 아주 적은 수의 새끼를 낳아요. 한 마리 내지 많이 나봤자 100마리 미만. 그런데 또 상어가 새끼를 낳으면 새끼를 낳는 어미로 자라는 데까지 또 5년 이상이 걸려요. 5년. 다른 물고기들은 새끼를 낳고 봄에 부화하면 가을 돼가지고 이듬해 1년 만에 또 알을 막 수많은 알을 낳고 새끼를 낳는데 상어는 5년 이상 최소한 지나야 새끼를 낳아. 그러니까 새끼도 조금 낳는 데다가 어미가 되는 기간이 길어. 그런데다가 1년에 7천만 마리씩 잡아내면 바다에서 상어가 다 없어지죠. 바다에서 상어가 없어지면 무슨 문제가 있냐. 바다 생태계가 먹이사슬이 정점에 있는 것이 상어입니다. 그 삼각형을 유지하는데 삼각형의 바다 생태계가 흐트러져 버려요. 예. 그러면 흐트러지면 흐트러진 대로 그냥 생태계 유지되면 될 거 아니냐. 예를 들어가지고 그러면은 육상에서 족제비가 사라진다. 그럼 뭐가 많이 번식해 버려요? 족제비가 먹는 쥐들이. 족제비가 쥐들을 어느 정도 먹여줘야 되는데. 예. 그러니까 그 생태계가 물란해지면 그 해가 사람한테 오잖아요. 또 다른 예. 한 수년 전부터 제주도에 해파리가 와가지고 그 쏘는 해파리, 독 해파리 바다에 못 들어가고 또 막 큰 해파리들이 바닷속에 올라와가지고 그물을 넣으면 그물이 찢어져가지고 조업을 못하게 되고 이런 것들이 왜 그러냐. 바다 생태계에서 해파리를 먹어줘야 할 쥐치나 말쥐치들이 어떤 그 기후의 수온 상승이나 어떤 남획으로 그런 것들이 줄어드는 거예요. 새끼 때 해파리 유생들을 먹어줘야 되는데 해파리가 너무 과다하게 번식해버려요. 그러니까 인간들한테 직접적으로 해가 와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먹이사슬의 생태계의 균형이 깨진다는 그런 것이거든요. 이게 적절한 상어들이 개체가 유지가 돼가지고 아래에 있는 생물들을 먹어줘야 되는데 그런 것이 안 되고 그 해양생태가 깨지면 그 해가 결국은 인간한테 온다. 상어를 보호해야 된다. 아주 지금 상어 개체 수 감소가 심각한 문제가 있고 그래서 보호종으로 많이 지정을 하는데 우리가 이런 차원에서 과거에 상어가 참 위험하다. 그런 관념에서 상어는 보호해야 된다. 이런 쪽으로 우리 생각을 바꿀 필요가 있다.